여러분들 안녕하세요. 8월 27일 월요일,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오늘 전국에서 아마 비가, 중부지방에 비가 많이 온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오후부터 비들이 많이 와갖고 날씨가 갑자기 좀 쌀쌀해진 것 같아요. 시원해요. 이제 날씨가 시원해갖고 여름 다 갔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것 같아요. 여름 막 한창 더울 때는 아, 더워라, 이거 여름 언제 가나 이렇게 생각하다가 또 여름이 지나가고 이제 선선한 바람이 불면 좀 뭔가 이렇게 서운한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남자들이 가을을 좀 많이 탄대요. 남자들이 가을을 탄다 그러길래, 그리고 뭐 어떤 그런 글들이 보이길래, 나도 남자인데 내가 가을을 타나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잘 모르겠어요. 저뭘 타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예. 저는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 같아요, 늘 인생이. 예. 오늘 단신부터 여러분들에게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안철수가 이제 당대표가 공식적으로 된 다음에 그 기존에 있던 민주당, 그리고 바른정당, 자유한국당을 찾아다니면서 정의당 등을 찾아다니면서 뭐 국회에서 의례적으로 인사를 하고 여러분들 그런 일이 아마 여러분들이 뉴스를 통해서 보셨을 겁니다. 근데 오늘 이혜훈 그 바른정당 대표와 만났을 때는 굉장히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펼쳐졌는데, 어떻게 보면 전신, 그러니까 민주당에 있다가 탈당한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현재 민주당을 찾아가는 것은 좀 떨떠름하겠죠. 오늘 안철수 대표가 민주당에 찾아와서 추미애 대표와 만나는데 굉장히 좀 어색한 분위기가 펼쳐졌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지금 바른정당의 이혜훈 대표는 안철수가 당선된 게 반갑겠죠. 왜냐면 이혜훈의 리더십을 사실 바른정당에서 위협받고 있고, 정말 국민의당도 위기지만 바른정당도 사실 되게 위태위태하거든요. 지금 보면요. 국민의당은 의석수라도 좀 여유가 있잖아요. 근데 바른정당은 지금 한 명이라도 이탈을 할 경우에는 당장 원내 교섭단체의 지위에서 원외 정당으로 전락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인데, 거기에다가 이종구 의원이 자유한국당과의 통합을 주장하고 있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혜훈 의원 같은 경우, 당대표 같은 경우에는 유승민 계로 분리되고 있기 때문에 바른정당 안에서도 반 유승민계가 있어요. 뭐 김무성계나 자유당과의 통합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 국민의당과는 절대 합치지 않는다라는 자강론을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물론 자유한국당과의 어떤 통합 반대도 있지만 바른정당과의 통합 반대 파들도 있다. 여러분들이 그걸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오늘 어쨌든 안철수 대표가 국회를 돌면서 여야 대표들을 만나서 인사를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한술 더 떠서 안철수 국민의당의 당대표 당선에 이제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나쁠 거 없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고, 어떻게 보면 자유한국당의 정우택 대표가 오늘 노골적인 발언을 했어요. 바른정당과 합당해야, 그러니까 정우택 대표가 노골적으로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합당해야 된다. 지금 우리가 박근혜 어떤 친박 청산을 하고 있고, 박근혜를 출당 조치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니들이 탈당, 그러니까 바른정당의 탈당 명분이 뭐예요? 우리가 여러분들 잘 생각해보면 바른정당이 지금, 그러니까 새누리당에서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으로 쪼개졌던 이유가 친박 때문이었고 박근혜 때문이었거든. 그렇잖아. 한마디로 친박을 스스로 탈당하게 하거나 아니면 친박을 징계를 하느라는 지금 현재의 홍준표와 유석춘의 어떤 콤비가 지금 혁신안을 하고 있고, 박근혜를 출당 조치시키면 바른정당의 어떤 자유한국당의 합당을 뭐 거절할 명분도 없는 거예요. 사실 그렇잖아. 그들이 원래 한배였다가 반성하지 않는 친박 이러면서 탈당을 했는데, 그 탈당을 했던 원인들을 지금 제거하고 있기 때문에 정우택이가 바른정당과 합당해야 된다. 그리고 더욱더 이제 조금 한발더 나가서
안철수가 당대표 된 다음에 바로 터져 나오는 게 하루 만에 나오는 소리가 뭐다? 국민의당관도 통합해야 된다. 국민의당관도 통합해야 된다. 결국은 그들이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은 야3당 통합론이 지금 실질적으로 정치권에서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라는 것은 조금 있다가 1번에서 여러분들 조금 한층 더 들어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그 일제히 예, 바른정당의 어떤 모습을 보면 이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수구적인 어떤 그 스탠스를 벗어나지 못해요. 정말 안보적인 면에서는 바른정당도 새누리당과 별발 다름 없어요. 그 얼마 전에 북한에서 쏜 미사일 발사 시험을 한 거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저는 여러분들에게 미사일이라고 얘기했거든요. 저는 외신을 봤나요? 저는 미사일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부에서는 방사포라고 발표를 했다가 지금 야당의 어떤 집중 공격을 받고 있어요. 바른정당은 어떤 그 청와대에서 일부러 북한의 미사일을 축소 은폐하려고 하는 거 아니었냐라고 하면서 연일 안보 이슈로 문재인 정부를 계속 공격을 하고 있고 오히려 그 바른정당에서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면서 한미 간의 공조가 깨진 것 아니냐, 정보는 제대로 받고 있긴 하냐, 뭐 이런 얘기들을 자유한국당에서는 문재인 정부, 미국 군사 정보 제때 받고나 있냐라고 하고 있고,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정말 우리가 미국의 어떤 정보력을 인정 안 할 수는 없지만 대한민국 군대는 왜 늘 미국에게 저렇게 의존해갖고 군사 정보를 의존해야만 하는 나라로 이렇게 전락을 시켰는지, 그 수많은 국방 예산을 어디다 썼고, 그래서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질타를 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에 야당이 일제히 문재인 대통령을, 문재인 정부를 이런 안보 이슈로 굉장히 공격을 하자 문재인 대통령이 안보에서만큼은 대한민국의 수구 세력들보다는 확실히 뛰어나다, 잘한다라는, 저도 안보 갖고 공격당하는 걸 용납하지 않는다는 제가 보면 굳은 의지가 있어요,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경제 어려워도 국방 예산은 뒷받침하겠다. 북한이 수도권 공략하면 즉각 공세적 작전으로 전환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어떤 문재인 대통령이 이 안보 문제에 관해서는 수고 세력들의 비판을 뭐 겸허히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니들은 비판할 자격도 없다라는 식으로 늘 이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한 발 더 나가서 문재인 대통령이 좀 선점, 이슈를 선점하는 것 같아요. 저는 도대체 저는 이 정연백 여성부 장관 좀 혼내고 싶어요. 예, 야당 의원들이 탁현민 경질 어떻게 됐냐라고 물어보니까 또다시 탁현민 경질 다시 건의하겠다, 야당 의원들 직접 얘기해라, 단판 지으라고 압박을 했는데, 저는 정현백 여성부 장관에게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여성부 장관의 문재인 대통령이 정현백 장관을 임명한 것은 대한민국의 여성의 인권 신장과 여성 문제에 대해서 전담을 맡긴 것이지, 야당의 요구대로 탁현민, 대한민국 청와대에서 일하고 있는 현정관 책임, 어떤 사임을 건의를 시키는 그런 자리로 둔 게 아니라고, 정말 정연백 여성부 장관은 야당의 눈치를 볼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민들과 지금 문재인 정권이 어떻게 탄생했는지를 생각한 다름은 야당의 요구보다는 본인의 임무에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청와대에서 여러분들, 제가 옛날에 저거 말했던 거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그 지금 막 청와대에서 캐비넷 문건 발견되고 여기저기 막 발견될 때 더 많을 거다. 더 많을 거다. 그쵸? 막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오늘 청와대 제2부속실에서 국정농단 문건 파일이 여러분들 9,308건이라 발견됐습니다. 이 가운데는 지금 알려지고 있는 청와대에서 문건이 워낙 많아갖고 지금 현재 분석하고 있다고는 얘기를 하는데, 이 문건 하나하나 보면 국정농단 자료가 여러분들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정농단 자료도 있고 거기에는 어떻게 보면 청와대가 이렇게 제2부속실 국정농단 문건을 발표한 이유는
제가 정치적으로 여러분들 잘 보니까 우리가 늘이 박근혜 이명박 정권 그리고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있어서 우리가 아직도 잡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 안봉근, 이재만, 정윤회 그리고 우병우가 되겠죠. 어떻게 보면 제2부속실에서 나온 문건은 안봉근이가 근무했던 한마디로 제2부속실은 영부인을 사실상 대통령의 영부인을 서포터하는 이 부속실의 임무가 결국은 박근혜 같은 경우에는 영부인이 없었기 때문에 이 부속실에서는 어떤 최순실의 국정농단을 도왔던 그런 흔적들이 발견된 걸로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뭐 어떤 제2부속실 파일이 조만간 한마디로 안봉근, 이재만 그리고 문고리 3인방을 잡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는 여러분들 생각을 합니다. 예, 안철수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릴 건데, 안철수가 도대체 어제 여러분들 이 정권과 싸우겠다라는 말을 11번을 했어요. 그쵸? 11번을 문재인 정권과 뭐 싸우겠다, 11번을 싸웠는데 도대체 안철수는 누구랑 싸운다는 얘기입니까? 근데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게 안철수가 어제 11번이나 막 계속 강조를 하면서 싸우겠다 얘기하는데 제가 봐도 국민과 싸우겠다는 건지 도대체 누구와 싸우겠다는 건지 안철수는 정말 정신이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안철수가 당대표 된지 하루 만에 이런 발표를 합니다. 안철수 문정부의 사법부 독립 침해 우려. 그동안 안철수지 이명박근혜 정권에서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는 수많은 사건이 있었을 때는 왜 침묵하셨고 이제 와서 문재인 정부가 지금은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사법부를 바로잡는 일을 함에 있어서도 안철수 씨는 도대체 누구와 싸우겠다라고 얘기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네, 오늘 홍준표 씨가 한마디 했죠. 안철수 당선, 우리에게 불리하지 않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여러분들 지지율 발표되는 거 보면 리얼미터가 좀 짜지요. 그래갖고 리얼미터에 항의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리얼미터에서는 늘 70%대 초반 정도 나왔는데, 리얼미터에서도 73.9%가 나오면서 오늘 또 1.5%가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볼 때요. 정말 이런 대통령이 있었습니까? 할 정도로 놀라운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하면서 오늘의 단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18 얘기 좀 할게요. 정말 충격적인, 여러분들 소식이, 여러분들 오늘 뉴스를 통해서 전부 분노한 분들이 굉장히 많았을 것 같아요. 지금, 실탄 무려 51만 발을 쏘았다. 이거 전쟁했나요? 이게 그 JTBC 손석희 사장도 얘기했듯이 5.18이 뭐몇달 그리고 뭐몇 개월간 있어 일어났던 일도 아니고 불과 한 열흘? 한 열흘에 발생했는데 51만 발을 이 사격을 했는데 더욱더 충격적인 것은 TNT 크레모아, 수류탄, 탱크, 뭐, 발칸포, 기관총. 야, 기관총도 쏘고, 이거를 보니까 정말 놀라지 않을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크레모아가 여러분들 뭐예요? 이거는 정말 이 구슬 수천 개가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숨겨놨다가 누군가가 함정에 딱 밝으면 빵 터지면서 정말 죽이는 거거든요. 근데 정말 이걸 보니까 야 전두환 일당이 아니 내가 깜짝 놀란 게 이게 무슨 북한과 전쟁한 것도 아닌데 대한민국 국민을 상대로 이런 TNT 크레모와 수류탄을 던졌어? 야, 이거는 정말 인간 이하에, 정말 이 계엄군 공수부대가 호남에서 대한민국 국민들을 얼마나
정말 이 살상을 했는지. 여러분들, M16 총은 그 일반 소총으로 구분되지만 기관총 있잖아요. 막 연발 나가는 거. 이런 거는 중화기라 그래요. 중화기. 그런데, M16 기관총을 4,925발 쏘았고, 그 다음에 기관총도 2,253발을 소모하고, 정말 이거는 장갑차, 탱크, 대전차, 로켓, 광주에 투입된 계엄군의 상급 부대인 전투병과 교육사령부. 야, 난 진짜 이거를 보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가 이번에 정말 확고하다는 걸 느낀 게, 광주의 발포 책임자를 꼭 밝히겠다 그랬어요. 저는, 우리 인이가 딴건 못해도 자기가 밝힌다는 건 밝히더라고요. 정말 보니까, 이번에 그동안 어떻게 보면, 이 5.18이라는 잊혀진, 아직도, 저는 5.18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수구 세력들에게는 잊고 싶은 역사지만, 정말 아직도 광주의 상처는 아물지가 않았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사망자 수는 169명인가, 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 수많은 그 가족들과 한 가정이 파괴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았고, 아직도 광주의 상처는 아물지 않았고, 대한민국의 뉴라이트 일베들은 광주를 폭동이라고 서슴없이 얘기하는 이 사회가 우리가 스스로 우리 사회에서 광주의 슬픔을 더욱더 정말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닌가 생각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수구 세력들에게는 지우고 싶은 역사가 바로 전두환의 광주 학살이 되겠죠. 저는 안철수가 사실 새정치민주연합 때 김한길과 공동대표를 할 때, 저는 안철수가 그 당시에도 5.18의 어떤 그 의미를 어떤 그 당원 당규에서 빼자고요, 삭제 어떤 요청 뭐 이런 것들을 들어보면, 안철수는 새정치민주연합에 들어와서 김대중 노무현을 이어지는 어떤 정권을 바란 게 아니라, 그가 얘기하는 지금 극중주의, 중도 보수를 향한 어떤 손짓을 하기 위함이 아니었나라고 생각해요. 안철수가 우연히 5.18에 어떤 당원 5.18을 당원당규에서 삭제하자는 게 아니라,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안철수는 전형적인, 이제는 안철수는 뭐 예전 한때 많은 국민들에게 선망받는 미래의 어떤 정치인으로 생각을 했지만, 오히려 안철수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적폐 세력과 손잡는, 대한민국의 적폐로 전락하고 있는 거를 보면서, 안철수는 정치적인 타이밍도 잡지 못하고, 안철수는 생각도 잘못했다라는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광주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의지는 확고합니다. 제가 보면, 여러분들 지금 옛날에 전두환이가 보안사령관일 때, 그 보안사가 지금은 기무사, 여러분들 알고 있죠? 보안사가 기무사죠. 모든 군의 어떤 비밀과 정보들은 기무사에 다 있어요. 그쵸? 모든 정보와 그런 것들은 기무사에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에게 바로 어떤 5.18의 진실을 밝혀라라고 지시를 한 다음에, 바로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바로 조치를 취한 게 뭐다? 여러분들, 기무사에 지금 현재 존치하고 있는 5.18에 숨어 있는 광주의 진실들을 그 누구도 폐기하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게, 굉장히 저는 이번에 기무사, 그러니까 모든 정보를, 군의 정보를 쥐고 있는 기무사가 결국은 아무,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오늘 보시는 실탄 51만 발, 크레모와 TNT, 이게 뭐다? 기무사에서 나오는 자료예요. 이게 어디서 나온 자료냐면, 기무사에서 나온 자료예요. 결국은 기무사에서 수많은 이런 비밀 정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폐하고 폐기시키려는 게 사실 그동안의 정부였는데, 문재인 정부가 기무사령관도, 물론 기무사령관이 박근혜 정부에서는 누구였냐면, 박지만의 동기들이 대한민국 주요 보직을 다 차지하고 있었어요. 박지만의 동기들이 기무사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어떤 주요 군내 보직을 다 차지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당연히 문재인 대통령이 오고 나서는 당연히 기무사나 어떤 군의 정보를 담당하는 저는 곧 이제 군의 사이버 사령부에서 일어났던 대선 개입도 저는 낱낱이 밝혀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밝혀진 이 크레모와 수리탄 그리고 어떤 실탄 51만 발 이런 것들이 다 기무사 자료예요.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이 한 발 더 나아가서 군의 방산 비리를 정조준했다는 것은 사실상 이명박이의 4대강은 이미 조사가 들어갔고 이제 방산 비리 이어서 자원의 교도 수사를 함으로써 결국 국정원의 대선 개입 몸통은 이명박이고 대한민국의 모든 군대가 이렇게 허약해 빠지고 대한민국의 어떤 무기가 적군의 총탄을 맞아갖고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잘못된 부실한 무기에 의해서 죽는 이런 일들은 결국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적폐청산의 중심에는 이명박이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또 세기의 재판이 또 하나 기다리고 있는 게 우리가 예의 주시해야 될 게 그러니까 8월 30일 내일 모레 있을 재판 여러분들 꼭 잘 보셔야 돼요. 그 여러분들 원세훈이가 파기 환송심 선고가 예정대로 30일 내려진다. 이게 여러분들 파기 환송이라는 게 뭐냐면요. 2심에서 지금 원세훈이가 2심 재판을 받고 마지막 최종 선고심 대법원으로 올라갔는데 대법원에서는 2심의 선고를 파기한다는 거예요. 2심에서 원세훈에게 국가정보원법 위반 대선 대선 개입 국정원 대선 개입을 2심에서 선고를 했죠. 둘 다 2심에서 국가정보원법 위반 대선 개입 사건 둘 다 2심에서 인정을 했는데 대법원에서는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다시 검토해라 그러면서 2심 자체를 대법원에서 뭉개버린 거예요. 파기환송이라는 게 파기 2심의 결과를 파기하고 다시 돌려보낸다는 게 여러분들 파기환송인데 검찰에서 지금 원세훈의 어떤 여러 가지 정황 증거 그리고 추가적인 증거 자료들이 많이 발견됨으로써 원세훈의 어떤 8월 30일 어떤 그 선고를 파기환송심 선고를 연장하달라고 여러분들 얘기를 했는데 지금 사법부에서 이거를 지금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예정대로 지금 30일 판결이 지금 내려질 형편인데 우리가 이 사건을 왜 예의주시해야 되냐면 대부분 여러분들 만약에 2심에서 내가 유죄를 때렸어 유죄를 때렸는데 국정원의 대선 개입 그리고 국정원법 위반 이거를 해갖고 올렸더니 파기환송을 하면 대부분 다시 그 선고를 할 때는 이 과거의 죄들이 없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아니지. 파기환송이라는 것은 그 대법원에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잖아. 인정하지 않아서 오히려 다시 재심을 할 때는 오히려 그것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좀 더 약하게 하든가 그 추가를 못 시키거든. 근데 중요한 걸 여러분들 뭘 봐야 되냐면 여기서 파기환송은 사후심 법원이 상소 이유가 있음을 인정해 원심 판결을 취소 파기한 후 해당 판결을 원심 법원에 돌려보낸 거야. 원래 있었던 2015년 7월 대법원은 증거 능력 부족을 이유로 국정원법 위반과 선거법 위반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한 2심 판결에 관해 일부 증거 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파기 환송했다. 당초 원전 원장은 1심에서 국정원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판결받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1심을 뒤집는 판결이 일어났고 대법원이 다시 2심을 파기환송한 한마디로 1심에서는 집행유예를 받았어. 2심에서는 유죄를 받았어. 근데 유죄 받았던 이유가 국정원법 위반과 선거 개입이었어. 근데 대법원에서 볼 때 증거가 좀 부족하다. 그러니까 다시 원심으로 원래 법원으로 보낼 건 거거든. 그랬는데
제가 볼 때는 이번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될 게 뭐냐면 그 대법원의 어떤 그 원심 파악이라는 것은 대법원이 인정을 못하겠다는 건데 이거를 깨고 또다시 재판정에서 원세훈에게 국정원법 위반과 대선 개입을 똑같이 묻는 어떻게 보면 사법부에서 이례적인 대부분이 대법원에서 이렇게 한번 빠꾸 한마디로 빠꾸 놔버리면 대부분 뭐 증거를 보강하거나 이런 일도 있지만 대부분 어떤 그 1심에서 인정한 혐의만 갖고 다시 하거든. 근데 분명히 윤석열 지검장은 국정원법 위반과 함께 대선 개입이라는 선거 개입을 분명히 선거법 위반을 올리기 때문에 그 불법 선거 개입을 인정한 2심, 그러니까 중요한 게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요. 1심에서는 불법 선거 개입을 넣지를 않았어요. 1심은 선거 개입을 넣지 않아갖고 집행유예였는데 2심에서는 선거 개입을 인정을 했기 때문에 바로 구속이 됐었어요. 그래서 2심 재판부가 대법원의 결정에 반기를 든 사례는 매우 드물어요. 한마디로 2심에서 선거 개입을 인정을 해갖고 구속을 시켰는데 대법원에서 증거가 부족하다 그래갖고 원심을 파기해버렸단 말이야. 근데 만약에 2심 재판부가 대법원의 결정을 반기를 들 경우에는 또다시 선거 그 불법 선거 개입을 올릴 경우에 그걸로 판결을 할 경우에는 원세훈이는 구속이 되겠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당연히 아주 이례적이지만 대법원의 결정을 2심 재판부가 반기를 드는 게 중요하겠죠. 뭐 지금 사법부가 이제 양승태 대법원장도 아니고 김명수 어떤 대법원 김명수 맞죠? 대법원장 후보자고 법무부 장관도 박상기고 서울중앙지검장도 윤석열이고 검찰총장도 문물이고 문재인 정권의 어떤 사법개혁의 시조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 뭘 봐야 된다? 30일 날 원세훈 재판은 2심 판결, 그러니까 대법원의 반기를 들어서 2심 판결에서도 불법 선거를 인정하나 안 하나 파기 환송심에서 마지막 30일 날 원세훈의 어떤 그 불법 선거 개입을 인정하냐 안 하나가 여러분들 핵심이니까 꼭 보셔야 돼요. 근데 불행하게도 TV로 중계는 안 한다고 합니다. 네, 원세훈이는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이명박과 원세훈이가 저는 이제 일파만파 이제 빼도 박도 못하는 사건들이 점점 밝혀지고 있습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취임 직후 심리전단을 통해서 공격한 첫 타켓이 노무현 대통령이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MB정부 시절 벌어진 국정원 게이트 파장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이 정치적 중립을 팽개친 채 국민의 혈세로 불법적으로 국민을 감시하고 정치적인 표적을 삼아서 노무현 대통령을 타켓으로 잡았다는 게 우리가 늘 말로만 했던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는 이명박의 정권에서의 정치적인 타살이라고 얘기했던 게 이제는 스스로 그 말이 진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을 정말로 뇌물을 먹었다 하면서 파렴치한 사람으로 만들어갖고 검찰의 수사는 연일 언론을 통해서 흘러나왔고 결국 노무현 대통령이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정치적인 타살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우리는 그게 국정원의 작품일 거라고는 여러분들이 뭐 추측도 하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말들을 원세훈이가 국정원장에 취임한 후 첫 타켓이 노무현 대통령이었다라는 말들이 이제는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은요 이게 한겨레 기사에서 나온 건데요. 원세훈 전 그 국정원장이 2009년 2월 취임한 이후로 심리전단을 이용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을 첫 타켓으로 잡고 심리전단이 그러면 노무현 대통령을 어떤 식으로 어떤 타켓으로 잡았냐 여러분들 알다시피 그 포털 사이트나 노무현 대통령이 여러분들 그 개설했던 그 사이트가 정말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그 퇴임 후에도 많은 분들이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 했었죠. 그게 바로 민주주의 2.0이라는 그 사이트에서 온라인 사이트에 대한 반박글 800여 건을 올렸고
노무현 대통령 서거한 직후에는 더욱더 충격적인 일들이 벌어졌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정치적인 타살이라고 생각할 정도의 죽음을 맞이했을 때 원세훈 전 청장 전 원장과 박근혜 정부에서는 이명박 정부에서는 좌파가 노무현을 죽였다라는 좌파 때문에 노무현이 죽었다라는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의 책임을 이명박이가 벗어나기 위해서 오히려 좌파 우파하면서 계속 좌파 제압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 당시에 많은 국민들이 이명박이 죽였다라고 여러분들 계속 정치적인 타살이라고 얘기할 때 이명박과 원세훈이는 좌파에 의해서 노무현 대통령이 죽었다라고 하면서 정치적인 심리전단, 국정원 심리전단을 이용해서 국민들을 이런 식으로 드디어 우리가 늘 의심만 하고 우리가 이명박이는 반드시 누구보다도 이런 걸 누가 잘할까요? 노무현의 가장 친한 친구 문재인은 우리 또한 노무현 대통령을 가슴에 묻고 있지만 누구보다도 더 뜨겁게 아직도 잊지 못하고 있는 친구가 문재인이겠죠. 그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입니다. 예, 손석희 앵커 얘기가 오늘 미디어 오늘 기사에서 눈에 띄는 기사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손석희 앵커가 그 MBC를 나오는 그 과정이 소개가 됐는데 저도 이 글을 읽으면서 참 손석희라는 사람이 참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늘 생각은 해왔지만 어떻게 보면 옛날에 우리가 MBC 하면 손석희가 아침에 진행하던 지금은 신동호의 시선 집중이 되면서 사실상 신동호의 시선 집중이 되면서 청취율이 그냥 바닥을 치고 있지만 그 당시만 해도 김현정의 뉴스쇼보다 손석희의 시선 집중이 엄청난 어떤 인기 아침에 출근할 때 손석희의 시선 집중은 거의 국민 라디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그게 언제였냐면 바로 손석희 앵커가 MBC를 나왔던 2013년 5월 MBC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손석희 앵커가 지금 여러 가지 MBC에 의해 증언들이 나오고 있는 게 MBC 내부 인사들의 말을 종합해보면 백종문 MBC 부사장이 시선 집중 제작진들과 라디오국 간부 등 손 사장 주변을 지속적으로 괴롭혔고 그러다 보니까 손석희 사장이 나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증언들이 나오고 있대요. 그 당시에 2013년 하면 박근혜 정권이 여러분들 알다시피 박근혜 정권이 2013년 2월에 들어섰고 그 전에 뭐 박근혜와 손석희의 어떤 앵커의 어떤 그 대선 과정에서 그 질문하는 전화 인터뷰 같은 것들도 화제가 되고 했었죠. 그 박종문이가 누군가 하면 여러분들 손석희 앵커가 여러분들 휴문고등학교 나왔거든요. 한마디로 박종문이는 손석희의 후배예요. 손석희의 후배인데 손석희의 후배인데 차마 선배에게 압력을 가할 수 없으니까 박종문이가 그 손석희 시선 집중 제작진들이랑 라디오 그 보도국 라디오 그 간부 등을 계속 주변을 계속 그 압력을 가했다는 거예요. 박종문이.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지금 들리는 소리가 뭐냐면 손석희 앵커가 백종문을 만났대. 백종문을 만나갖고 이런 일이 있으면 나한테 얘기하지. 왜 제작진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얘기하냐. 내가 그만두면 될 거 아니냐. 라고 하면서 MBC를 나오는 사연이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나 때문에 제작진들, 작가들, PD들 그리고 라디오 간부들이 손석희의 시선 집중이 박근혜 정부에서는 달갑지가 않았겠죠. 쓴소리를 하니까. 그래서 그 손석희 앵커가 MBC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라고 지금 밝혀지면서 결국 MBC가 망가지는 이유는 박근혜 정권. 정말 지금 MBC의 상황을 보면요. 정말 저게 언론사인가 할 정도로 참 여러분들 MBC가 가장 망가지면서 더욱더 심각한 게 뭔지 아세요? MBC가 전국에 다 있잖아요. 뭐 광주 MBC, 어춘천 MBC, 어디 MBC가 다 있죠. 전국에 MBC가 다 망가졌어요. 진짜. 완전 전국에 MBC가 다 망가졌어요.
그래서 시선 집중의 작가랑 팀들이 JTBC로 다 넘어가고, 많은 그때 그 백종문 그 부사장에게 반기를 들었던 사람들이 JTBC에 많이 합류하고 그랬던 거예요, 초반에. 예, 여러분들이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안 보면 좋은 친구? 만나면 좋은 친구가 아니라, 안 보면 좋은 친구. 슬프죠. 예, 문재인 대통령 얘기를 하기 전에, 요거 얘기 좀 한번 하고 갑시다. 황교안이가 요즘 계속 여러분들 패북 정치를 시작했어요. 황교안이가 여기저기서 계속 패북을 통해서 계속 어떤 뭐 지방선거를 앞두고 몸풀기 나서냐라는 어떤 그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요즘 보면요, 저는 요즘 언론 그리고 정치인들 야당들 뭐 이런 걸 보면요, 문재인 정권이 어떻게 보면 하는 적폐청산, 그치? 문재인 정권이 하는 지금 적폐청산을 전 대한민국 수구 세력과 언론이 한마디로 저항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그래서 한마디로 국민들을 어쩔 때 보면 조중동의 어떤 원전 문제, 그리고 조중동의 북한 문제의 어떤 그 기사들을 보면요, 그냥 문재인 정권을 조롱하는 기사들이 계속 나오는데, 정말 되게 슬픈 것 같아요. 나라를 위해서 저렇게 대통령이 힘쓰고 있는데, 그치? 나라를 위해서 저렇게 대통령이 힘쓰고 있는데, 정작 언론과 정치인들은 그런 적폐청산을 조롱하고 있다는 게 너무 슬픈 것 같아요. 제가 보면. 그쵸? 국민들은 이 불평등 심화와 잘못된 대한민국을 바로잡아달라고 그러고 문재인 대통령을 뽑았는데, 예, 어서오세요. 우리 회장님 어서오시고요. 희한하게 모든 문재인을 싫어한다는 이유만으로, 문재인이 지금 정치적인 논리를 떠나서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적폐를 청산하고 개혁을 하는데 이것들은 조롱하고 있어. 참 슬픈 일 같아. 그러니까 내가 늘 얘기했잖아. 그들은 그 60년간 쌓아놓은 그 자기네들의 기득권들이 너무나 커서 이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한순간에 여러분들 무너질 일이 아니다라고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아유, 우리 윈윈님이 오시니까, 예, 뭔가 이렇게 터지는, 예. 우리, 야, 이 윈윈님이 오시니까 정말, 예. 좀 갑자기 이게 물고가 트이네요. 예. 그 다음에, 이제부터는 제 개인적인 얘기를 좀 할게요.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분들 방산비리 전수조사하고 무기 획득 절차 신고 제도를 도입해라. 우리나라가 이 방산비리가 여러분들 커지는 게 뭐냐면, 정말 어떤 무기가 얼마짜리고 어떤 통로로 들어오는지조차 몰라요. 그쵸? 안 그래요? 우리나라가 어떤 이런 방산비리가 굉장히 크게 번지고 그랬던 이유 중에 하나가, 웬만한 사람들은 어떤 무기의 가격조차 모르는데, 일개 어떤 브로커나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무기가 어떤 식으로 들어오고 어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방산비리를 전수조사라고 지시한 건 이례적이에요. 여태까지 우리가 늘 사자방 했는데, 지금 4대강은 어떤 정부 감사원과 정부 차원에서 조사가 들어갔고, 여태까지 방산비리는 건드리면 거의 죽음이에요. 지금 어떻게 보면 방산비리를 건드린다는 건 뭐죠, 여러분들? 군을 개혁한다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군개혁 의지가 확고하다는 거예요. 방산비리를 전수조사를 실시한다는 것은, 니들 중에서 방산비리 개입되어 있는 놈들 스스로 옷 벗던가, 전수조사를 통해서 여태까지 대한민국의 군대가 이렇게 형편없이 어떻게 보면 힘없는 군대를, 어떻게 보면 노무현 대통령이 늘 얘기하던 대한민국 군대 뭐했냐 말이야, 그 얘기가 딱 생각나죠. 그쵸? 노무현 대통령이 늘 그런 얘기 했잖아요. 대한민국 군대 뭐했냐 말이야. 결국은 그 말은 누구보다도 문재인 대통령이 옆에서 들었고, 대한민국 군대가 이 지경이 된 거에 대해서는 나라에 국방비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 국방비를 자기 주머니에 채우는 대한민국의 돈금들이 많아서 그랬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방산비리 전수조사를 하면
또 떨놈은 누구죠? 쥐새끼겠죠. 예, 또 오늘 어떻게 보면 우리 본양님 고맙고요. 유민님 감사드립니다. 예. 진짜 이명박은 내가 봐도 이 새끼 이거 출국금지 시켜야 되는 거 아니야? 이명박, 뭐만 하면 다 이명박이야. 어? 이명박이는 내가 볼 땐 좀 출국금지 시켜야 돼, 얘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 5.18 진상조사 발표명령 규명까지 갈 수 있을 것이다. 대통령이 말을, 여러분들 잘 봐요. 대통령은 만약에 진상규명 해야 한다가 아니야.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가 아니라, 진상규명 갈 수 있을 것이라는 어떻게 보면 확신에 찬 얘기를 했다는 것은 끝까지 문재인 대통령이 5.18에 대해서는 진실을 밝히겠다라는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예, 우리 단열 회장님도 어서 오시고요. 예,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더 센 얘기를 했어요. 국방부를 질책하면서 방산비리, 장차관, 방사청장, 연대 책임, 각오하라.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세게 얘기 안 하거든요. 국방부를 질책하면서 방산비리, 장차관, 방사청장, 연대 책임 각오하라. 역대 정부마다 국방개혁 외쳤는데 아직도 제자리 걸음 이유 무엇인가? 라고 호되게 질타를 했습니다. 이 말이 오늘 여러분들 얼마나 와닿냐면, 중요한 것은 군 스스로 오랜 군대 문화를 쇄신하고 혁파를 하는 뼈를 깎는 자기 혁신의 노력이라며 이런 얘기를 쭉 하다 역대 정부마다 국방개혁을 외쳐왔는데 왜 지금까지도 국방개혁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인지라고 원인을 진단하라고 촉구를 했고요. 왜 아직도 우리 군 스스로 정시작전권 통제, 정시작전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인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이 계속되고 또 핵미사일 능력이 갈수록 고도화되고 왔는데도 한국형 삼축체제 구축이 지연되어 온 이유는 무엇인지 왜 아직도 방산비리가 근절되지 않고 만연하는 것인지 장병들에 대한 갑질 형태, 인권침해, 성범죄, 군 의문사 이런 것들이 왜 근절되지 않느냐고 하면서 국방부를 호되게 질타했습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은 정경두 합참의장에게 지난 26일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도발과 관련 군 상황은 어떤가라고 물었고 이에 합참의장은 300mm 방사포로 자체적으로 분석했다라고 얘기하고 결국은 그 분석이 틀려서 엄청난 질책을 받았다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나저나 여러분들 기분 좋은 뉴스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보수층에서도 과반이 넘었습니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실시한 28일 공개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평가 결과에 따르면 긍정평가는 8월 3주차 주관집계 1.5% 오른 73.9%였고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11.3% 내린 19.7%가 잡혔다고 합니다. 저는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상승의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보시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상승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두 가지로 봐요. 그동안의 지지율은 조금 우리가 그냥 처음에 집권을 하고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어떤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성공을 위해서 많은 지지자들이 동조를 해줬고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문재인 정권의 조각이 다 맞춰졌죠. 한마디로 강 장차관급 인사들이 거의 마무리가 됐고 국민 마음 일치 그런 것도 다 맞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문재인 정부가 제대로 여태까지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가 짬뽕이었잖아. 그때는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가 좀 짬뽕인 감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보면 제대로 된 문재인 정부의 조각이 맞춰주고 한마디로 문재인 대통령이 추구하는 정책을 하나하나 발표하면서 부동산 잡는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각종 노인복지정책, 아동정책, 아동복지정책 이런 것들 문재인 정책이 발표되고 그런 요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 경프리님 감사드리고요. 지금부터는 여러분들 우리 좀 생각해 볼 의제를 하나 던질게요. 제가 여러분들 어제 가만 이렇게 밤에 이렇게 생각했는데 막 행복한 거야. 뭐가 행복하냐면 사실 우리가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진짜 문재인이 되겠나? 정말 불안했거든? 되게 불안했어. 하도 저 수구 세력들 조중동에 우리가 하도 당해서 정말 몇 달 전만 해도 이게 되겠나?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정말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었거든. 정말 우리가 원하던 이런 세상이 올지 몰랐거든. 여러분들 안 그래요? 여러분들 물론 이게 안 만약에 우리가 참 내가 괴로웠던 그 당시에 여러분들 괴로웠던 건 뭐냐면 만약 이번에 문재인이 안 된다 그러면 이거는 국민들에게 거의 정치를 외면할 거라고 생각해서 제가 가장 두려웠던 건 뭐냐 문재인 대통령이 혹시나 만에 하나 대통령을 잡지 못하면 저는 수구 세력이 영구집권한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왜 이번 대선에 정말 위기감을 느꼈냐면 이번에 만약 문재인 대통령이 정권을 못 잡았을 경우에는 수구 세력들의 영구집권 프로젝트에 우리가 저는 분명히 말려들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문재인을 지지하고 마지막 희망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전부 정치를 외면하는 이런 여러분들 생각해봐. 지금 여기 다 문빠라고 생각하는 전부 문재인 지지자들이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 떨어졌다 그러면 문재인 스스로가 다음 대선에 도전도 안 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자체가 거의 생각하기도 싫지만 끔찍하다는 생각들을 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어제 이렇게 누워서 이것저것 어떻게 막 영상 같은 거를 보다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 우리는 여러분들 제 말을 꼭 남들에게 좀 전해주세요. 많은 분들에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문재인 정권 111일을 지나고 있는데 나중에 우리가 뒤돌아보면 지금 되게 행복한 시간이다. 그 생각을 딱 하니까 우리가 노무현 대통령이 집권할 때도 우리가 못 느꼈잖아. 그 시간이 우리에게 얼마나 행복하고 소중한 시간이었다는 걸 우리가 느끼지 못했거든. 여러분들 지금 하루하루가 어떻게 보면 정말 우리가 느끼지 못했던 이런 대통령이 나올 줄이야 할 정도의 기가 막힌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문재인 지지율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들이 오래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세상이 정말 국민을 위하는 대통령을 얼마만에 맞아보냐고. 안 그래? 얼마만에 국민을 위하는 대통령을 여러분들이 눈앞에서 보고 있냐고. 우리가 단지 문재인 대통령이 하루하루 지나가는 일들을 보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018년 이 순간들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면 나중에 보면 역사적인 순간에 우리가 참 그때의 국민들은 행복한 국민이었다라는 생각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저는 문재인 하면 떠올리는 게 이런 대통령 처음이야. 그 말이 딱 어울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아요? 정말 문재인 하면 이런 대통령 처음이야. 여러분들 안철수와 문재인 대통령의 가장 큰 비교 대상이 안 되지만 안철수와 문재인의 가장 큰 차이가 뭔지 아세요? 제가 안철수를 지켜보고 문재인 대통령을 지켜보면서 안철수와 문재인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 정치에 대해서 안철수는 몰라요. 한마디로 정치는요, 여러분들 정치는 인기로 먹고 사는 거예요. 그치? 정치는 인기로 먹고 사는데 적어도 문재인은요, 국민을 감동시킬 줄 알아요. 그것도 진정으로. 문재인은 국민을 감동시킬 줄 아는데요, 안철수는요, 지밖에 몰라요. 안철수는 지밖에 모르고요, 안철수는 자기 고집밖에 몰라요. 그래서 저는 정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다가 문빠가 됐는지 혼자 스스로 이렇게 손을 가슴에다 올려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여러분들이 문빠가 됐나? 감동받아서 그랬던 거야. 안 그래? 정치라는 것은 마음을 움직이는 거야.
그 표라는 것은 내 마음이 가야만 그 사람에 대한 표를 찍는 거예요. 어휴, 어휴, 고맙습니다. 어, 어휴, 우리 고맙습니다. 예. 여러분들 안 그래요? 진짜 그러잖아요. 정치는요, 누가 국민의 마음을 움직이냐에 따라서 정말로 당락이 좌우되는 거예요. 안철수는 국민의 마음을 움직이는 게 아니라 안철수는 자기의 마음이 왔다 갔다 해요. 안철수는 자기의 마음이 왔다 갔다 하지 국민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제는 강한 야당이 되겠습니다 했다가 저는 극중주의입니다. 지 마음이 왔다 갔다 하지 국민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게 안철수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좋아했던 이유는 딴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의 진심을 느꼈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딴 사람의 진심을 느꼈다라는 건 뭐야? 마음이 움직였다는 거예요, 마음이. 제가 문재인 대통령 지원 유세를 다니면서 촬영을 하면서 가장 시민들의 반응을 보면서 이번에 됐다라고 느꼈던 게 뭐냐? 많은 사람들이 막 이름만 문재인, 문재인 외치는 게 아니라 눈빛들이 절실했어요. 이번엔 반드시 이긴다고 생각했던 게 문재인, 문재인 외치는 많은 국민들의 눈빛이 정말로 절실했었어요. 오, 우리, 어휴, 위원님 위원님 고맙습니다. 예, 정말로요. 그래서 이번 선거는 질 수가 없다라는 생각을 한 게 국민들이 더 문재인이라는 사람에게 절박한 선거였던 것 같아요. 정말. 나는 국민들을 이렇게 다니면서 찍으면 문재인 대통령 그냥 이게 일반적인 아 이번에 문재인 뽑아야지 이게 아니라 문재인이 타야 문재인이 돼야만 내가 살 것 같은 국민들이 많았다는 거야. 깜짝 놀란 거야. 예전 같은 선거판 가면 그냥 뭐 누구 하면서 와 하고 이런 게 있었는데 문재인이 안 되면 내가 더 힘들어질까 봐 더 절박함을 사람들에게 그 눈빛을 보면서 정말 그 눈빛을 보면서 이번에는 안 되면 아까 그 얘기야. 이번에 만약에 문재인이 안 되면 이 다음에는 어떻게 이 다음에는 어떻게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국민들이 이 허탈감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그런 나는 걱정이 앞섰어요. 제발 안보만 제대로 해주면 완벽 안보 제대로 하고 있어. 적어도 노크 기준은 없잖아. 이명박근혜 정부 같이 이렇게 노크한 다음에 귀신하는 일은 없잖아. 안보 그들은 모르면서 헛소리 하지 마시고. 나는 그래갖고 정말 어제 밤에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이 뉴스에 여러분들 나오고 문재인 대통령이 뉴스에 나오고 하면서 우리가 어쩜 지금 기분은 좋아서 문재인 정권의 성공을 바라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국민의 전성기가 바로 2017년 시작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요. 아유 우리 위니님 또 고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문재인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들 밤낮으로 이렇게 신경 쓰고 그런 거 다 좋은데요. 행복해지시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들 지금 되게 행복한 시간 여러분들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쵸? 저는 어제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 기분이 좋은 게 뭐였냐면 그냥 문재인 대통령이 혹시나 뭐 또 공격당할까 봐 이런 늘 걱정을 했었는데 그럴 필요가 없더라고. 우리가 가만 생각해보니까 역사상 이런 대통령을 우리가 맞이할지 상상이나 했어요. 깨끗하죠. 정말 사람 좋죠. 정말 인간미 있죠. 적어도 국민을 배신할 사람은 아니었죠. 어제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 나와서 말씀하시는 거 이렇게 뉴스를 보고 이것저것 보다 보니까 야 지금 내가 어떻게 보면 되게 행복한 시간을 지내고 있구나. 그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을 공격하는 세력들을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고민하고 그런 것들이 행복한 고민이었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적어도 올해 싸움을 하려면요 여러분들 즐겨야 되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예요. 우리는
저들이 갖고 있지 않는 국민들의 행복함을 느끼고 있으니까 우리가 즐기면서 행복감에 같이 문재인 정권의 성공을 위해서 그리고 대한민국 적폐청산을 위해서 여러분들 대기 훗날 2017년 5월 시작된 문재인 정권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정권이었다라는 분명히 역사에 기록될 시대의 여러분들의 주인공이라고 여러분들 적어도 나는 일생에서 문재인을 대통령 내 40대에서는 문재인이 대통령이었다. 문재인과 동시대에 살았다. 저 말도 좋고. 우리나라의 대통령은 문재인이다. 진짜 박근혜가 대통령 될 때 어디 나가면 한국의 대통령이 누구입니까? 치킨. 닭. 예. 근데 정말 적어도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문재인이라고 우리가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돼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여러분들 진짜 어제 뉴스에 이렇게 탁 나오는 문재인 대통령의 말 한마디 그리고 굉장히 섬세하시더라고. 약자부터 약자에겐 고개 숙이고 그동안 권력을 누렸던 권력자들에 대해서는 호되게 질타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저게 대통령이다. 그새 국방부를 혼내는 걸 보면서 국방부 장관 뭐 이런 사람들을 모셔놓고 혼내는 걸 보면서 야 국민들에게는 하염없이 고개 숙이고 정말로 권력자들에게는 질타하고 저게 대통령이다.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 그냥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이제 테레비를 보면서. 예. 욕까지만 하고 이제 안철수 얘기하고 정치권 비하인드 스토리하고 예, 오늘 방송 시작할게요. 안철수 그리고 어제 당대표가 된 이후에 앞으로 여러분들 어제 안철수가 당대표 되고 나서 저는 바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저는 무슨 생각할게요? 진짜 호남 동교동계나 호남파 의원들 진짜 병신 아니냐? 아니 국물당 망했다는 게 아니라 야 니들 뭐하냐라는 생각이 들어. 호남파 국회의원들 있잖아. 니들 병신도 아니고 뭐하냐 그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 그 안철수 하나고 기어 들어와 갖고 제가 안철수입니다. 그거 하나 못 이겨 갖고 진짜 니들 이제는 갈 때까지 갔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하나하나 여러분들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수가 당대표가 되고 예, 우리 섭지코지님 팬가이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예, 안철수가 예, 당대표가 되고 본격적으로 여러분들 이제는 바른정당과의 연대가 이제는 가속 페달을 밟지 않냐라는 정치권의 분석이 예, 굉장히 여러분들 강하게 나오고 있어요. 희한한 게 여러분들 뭐냐면요. 안철수가 당대표 되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바른정당에서 오히려 국민의당에게 구애를 해요. 지금 안철수가 딱 우리 칠석판에 있는 구독 고맙습니다. 예. 원래 구독자 아니셨나? 지금 희한한 게 기다렸다는 듯이 국민의당에게 바른정당이 오히려 구애하는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고요. 지금 이제는 안철수가 당대표가 됐어. 이제 처음에는 9월 달에 여러분들 알다시피 정기국회가 열려요. 9월에 열리는 정기국회에서는 정책연대를 할 것이고 정책연대를 넘어서 아주 빠른 속도로 합당이 본격화되는 그렇죠? 옆방서 아예 옮겨왔다우 아유 우리 섭지코지님 이따가 예 우리 간증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예 우리 매니저님들 간증 오늘 오랜만에 간증 시간 한번 가질게요. 옆방에서 옮겨오신 분 오늘 왜 옮겨왔고 뭐 하다가, 예, 이따가 간증 시간, 제 전화번호 좀 하나 여러분들 알려주세요. 예, 오늘, 예, 형제여, 어서 오십시오. 할렐루야, 예, 물렐루야. 저쪽은 할렐루야, 우리는 물렐루야. 예, 오늘 여러분들 이따가, 예, 간증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요, 안철수가 여러분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어휴, 고맙습니다. 예. 극중주의라는 말을 썼다는 걸 여러분들이 의미를 잘 아셔야 돼요. 그동안 안철수가 극중주의라고 얘기하면서 전당대회에 뛰어들어갔고 결국은 뭐야? 바른정당을 내심 생각하면서 계속 중도를 외쳤기 때문에,
수락 연세를부터 실천적인 중도가 바로 당의 지침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실천적 중도 개혁 정당. 저는 여러분들 그 국정지지에 대해서도 조금 이따가 여러분들 알다시피 알려줄 건데, 국민의당 여러분들 좀 입 빠른 소리 좀 한번 해드릴게요. 국민의당이 어떻게 하다가 저 수구 세력들과 연대를 하고 합당을 해야 된다는 처지가 나올 정도로, 안 그래요? 김대중 대통령을 팔아먹으면서 국회의원직 뺏지를 단 새끼들이 언제부터 얼마나 국민의당이 못났으면 수구 세력들과 연대를 하고 합당을 하는 처지가 됐는지 저는 정말 한심하다는 거예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국민의당이 과연 바른정당과 새누리당 이 출신들과 연대를 하는 것이 과연 그게 김대중 대통령의 정신이고 바로 그게 국민의당의 본 모습이었나? 정말 한심한 게 정말 국민의당이 갈 때까지 갔다라는 게, 니들 얼마나 못났으면 이제는 바른정당과 연대를 할 수밖에 없는 저 지경이 되어버렸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야, 국민의당은 더 이상 민주 진보 세력들과의 연대를 우리가 주장해야 될 게 아니라 오히려 적폐와 더 가까운 정당으로 변모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여러분들 정말 갖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바른정당도 아까 제가 방송 초기에 얘기했지만, 지금 바른정당 입장에서는 국민의당이 오히려 더욱더 절실히 필요하게 됐어요. 왜 그러냐? 계속 아까도 얘기했지만 바른정당은 왜 그러면 국민의당에게 이렇게 노골적인 구애 작전을 펼치고 있냐? 자유당 안에서 자기네들이 새누리당에서 탈당을 하면서 나와갖고 지금 바른정당을 만들었는데, 새누리당을 탈당하면서 나왔던 이유가 뭐냐? 박근혜 지우기였어. 딴 건 없잖아, 여러분들. 그쵸? 지금 바른정당의 당원들이 정당을 만든 이유는 딴 거 없어. 박근혜 지우기였거든. 그런데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박근혜 지우기에 나섰어. 친박 나가라 그러고 있고 박근혜 출당 조치한다 그러니까 이제는 바른정당이 밖에 나와 있을 이유를 없애는 거야. 점점 바른정당. 그러면서 계속 합당하자라고 지금 계속 어떤 바른정당과의 통합서를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결국은 어떻게 보면 자기네들이 밖에 나와갖고 중도 보수라고 외치는 자체가 힘이 빠질 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국민의당과의 캐스팅보드 둘이 연결을 해갖고 오히려 바른정당 입장에서는 이제는 돌아가는 것도 우스워진 상태에서 바른정당은 어떻게 보면 내심 내가 늘 얘기하지만 바른정당 안에서도 자유한국당으로 돌아가고 싶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 그렇게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지. 먼저 덩치를 키운 다음에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 연대 내지 합당을 한 이후에 자유당과 당대당 연대나 통합을 하는 쪽으로 가려는 게 그들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3당 통합론이에요. 여러분들 어제 제가 안철수가 오늘 뉴스 본 사람들 아마 무릎을 탁 치신 분들도 있고 기가 막히다라고 얘기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안철수가 당대표가 돼갖고 그럼 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 별거 없다. 두 가지다. 뭐다? 바로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 요 두 가지를 들고 나올 것이다. 아니라 다를까 오늘 왜 안철수가 선거제도 개혁을 얘기하는 것은 정의당의 지지를 받을 수 있고 바른정당의 지지를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안에서도 지지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안철수가 지금 이 정치적인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건 딱 두 가지밖에 없다.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서 이슈를 삼아갖고 자기네들이 선점할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 말씀드렸잖아요. 예, 우리 위니님 고맙습니다. 예, 그래서 아니라 다를까 오늘 여러분들 안철수가 나오자마자 선거제도 개혁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안철수의 지금부터 모순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안철수의 모순.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극중주의. 자기는 우도 아니고 좌도 아니고 극중주의란 자기는 확실한 중립이다라는 중도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안철수의 선거제도 개혁은
지금 소선거구제에서 정당대 안철수의 선거개혁은 좋아요. 나쁜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극중지가 뭐야?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고, 그치? 자기는 확실한 중도 정치인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안철수가 여러분들 왜 앞뒤가 안 맞냐면, 잘 생각해봐요. 선명한 야당은 뭐냐? 야, 안철수, 극중주의라며. 선명한 야당은 뭐냐, 너는 그러면? 네가 좌파냐, 우파냐? 어? 여러분들, 입으로는 선명한 야당이 되겠대. 근데 자기는 극중주의래. 선명이라는 뜻이 뭔지 아나? 어? 말이 안 되잖아. 선명한 야당을 하려고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가 각을 세워갖고 개혁의 발목을 잡든가 우파에 속해갖고 있어야 돼. 근데 극중주의를 한다 그러면서 선명한 야당은 뭐냐? 나는 이해가 안 가. 그치? 여러분들 들어보니까 말이 안 되잖아. 말이 안 되잖아. 극중주의인데 선명한 야당이 되겠다? 뭔 소리야? 아니 선명한, 그치, 진짜 선명한 야당이라는 것은 진짜 이명박근혜 정권이나 전두환 박정희 정권 때 독재 정권에 맞서갖고 정말 민주화를 위해서, 그리고 민주주의를 위해서 피 흘리고 정말로 국민과 함께 투쟁했을 때 선명한 야당이었거든. 근데 지금 문재인 정부가 무슨 씨발 군사 독재 정부냐? 어? 문재인 정부가 무슨 박근혜 정부 같이 불법 대선 개입해갖고 탄생한 정부냐? 어? 국민들이 촛불 들어갖고 만든 정부, 그러니까 한마디로 선명한 야당이 되겠다는 것은 국민과 싸우겠다는 거야. 내가 볼 때는 선명하게 자기는 국민이 지지해서 탄생한, 촛불 들어서 탄생한 문재인 정부를 선명하게 자기가 각을 세우겠다는, 국민과 각 세운다는, 나는 그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리고 말도 안 돼. 자기는 국중지, 저는 국중주의입니다 라고 얘기했다가 선명한 야당이 되겠습니다. 이게 뭔 소리야? 난 일단 이해가 안 가고. 더욱더 웃긴 건 뭐냐, 잘 봐봐 여러분들, 잘 들어봐요. 극중주의의 안철수의 모순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야. 극중주의는 뭐다? 안철수가 늘 여러분들 입에 달고 얘기했던 게 뭐죠? 양당 체제를 비판했죠. 안철수가 늘 여러분들 정치를 하면서 주장했던 게 뭐야? 양당 체제를 비판했잖아. 대한민국은 거대 민주당과 새누리당이 있었기에 거대 양당 체제가 있어서 정치가 발전하지 못한다라고 하면서 늘 주장을 했는데, 결국은 이 새끼들 어디라, 야, 안철수 봐봐! 결국은, 야, 새누리당, 자유당과 결국은 양당 체제 비판하던 새끼가 지금 바른정당, 어? 지금 더 나아가 자유당과 연합하는 거는 뭐야? 양당 체제 그렇게 비판하던 새끼가 지금 바른정당과의 연대를 넘어서 정책에 공감하는 부분이 있으면 결국 얘네들은 3당 통합하고 있는 거거든. 어? 그럼 말도 안 되잖아. 극중주의는 양다리. 그게 막, 나는 안철수가 하는 정치 언어를 보면 내가 아무리 이해를 해주려고 해도 나이가 이해가 안 가. 양당 체제를 그렇게 비판하고 민주당과 새누리당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정치가 늘 후퇴한다. 그래서 자기는 다당제로가 돼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인간이 지금은 오늘 어디서 이제 3당 통합론이 서울에서 기어 들어오면 홍준표가 화이팅이래. 우리가 여러분들 홍준표한테, 적어도 홍준표한테 응원받는 사람이 국민을 대변하는 정치인인가? 어? 오늘 안철수 때문에 진짜 홍준표가 화이팅이라는 소리를 했어. 신임 안철수 대표가 당을 부디 잘 추스르기, 잘 추스려 수도권에서 모든 후보를 내주신다면 저희 선거에 도움이 될, 이게 노골적으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안철수 너희들 바른정당과 연대하든 말든 수도권에서 모든 후보를 내면 우리한테 도움이 될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결국 뭐다?
자유한국당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 적어도 문재인 정부와 촛불을 든 국민들 그리고 대한민국 적폐 청산을 원하는 국민들에게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거야. 안철수는 지금 홍준표에게 도움이 되는 짓을 하는 것은 국민에게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짓이야. 그거는 어? 그리고 오늘 홍준표가 이 빠른 소리 했어요. 저는 사실 국민의당이 없어질 줄 알았다. 그런데 회생했다. 안철수 화이팅! 야, 안철수는 어쩌다가 홍준표한테 응원의 저런 그 화이팅 소리도 그러면서 정치를 하는 정치인을 했는지 어떻게 하다가 안철수가 저렇게 적폐 세력들과 한솥밥을 먹게 됐는지 참 한심할 따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노골적으로 자유한국당의 정우택 원내대표가 하는 얘기가 기가 막혀요. 지방선거 이길 수 있을지. 야3당이 사실 여러분들 각 당의 입장이 뭐냐면요, 국민의당 입장에서도 민주당이 그렇게 독보적인 지지율,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나오고 있어서 내년 우리가 17개 시도지사 선거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I don't think so. 전혀 자기네들은 가망이 없다라고 스스로들이 생각해요. 바른정당, 우리가 중도 보수를 외치고 있지만, 합리적인 보수를 외치고 있지만 국민들에게 먹혀 들어가지도 않는다는 게 지지율로 나오고 있으니까 자기네들도 별로. 자유당, 지금 자유당이 원래의 지지율이 그 한 20, 30%는 나와야 되는데 아직도 9%, 10%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선거 잘못하다가는 참패하겠다. 이 야3당의 특징이 뭐냐? 내년 지방선거에 대한 확신이 그 누구도 없어.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친박 청산하고 박근혜 지우기에 나선 건 딴 게 아니에요. 이렇게 나가다가는 보수가 괴멸된다는 위기감 속에서 결국은 정우택 원내대표가 나서서 내년 지방선거 이길 수 있을지 회의적이다라고 하면서 야3당 합당해야 된다는 말을, 그것도 국회에 새누리당의 원내대표, 자유한국당의 원내대표가 야3당 합당해야 된다는 말을 대놓고 있다는 건 뭐야? 안철수를 자기 편으로 보고 있다는 거야. 적어도 안 그래? 안철수에게는 야3당 합당이 가능할 것 같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던지는 거야. 어? 그래서 결국은 그 말은 바른정당과 합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하지만 국민의당도 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 게, 그러니까 안철수가 다당제 외치고 우리 아유 민님, 예, 여러분들 가서 임플란트도 많이 하시고요, 교정도 많이 해주세요. 예, 진짜 안철수가 여러분들 보면요, 다당제, 그러니까 다당제 해야 된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양당 체제를 비판하고 결국은 3당 통합되면 어떻게 해? 민주당 대 통합당, 결국 이건 말이 앞뒤가 맞지 않거든요. 진짜 여러분들 안철수가 바른정당과 연대하고 거기에 만약에 더 나아가서 자유한국당까지도 연대를 한다 그러면 그냥 스스로 여태까지 내뱉은 말들이 다 모순이야. 늘 안철수가 제3당의 다당제의 가치를 역설을 했던 게 뭐야? 양극단, 한마디로 민주당을 좀 좌에다 보고 새누리당을 우에다 보면서 양극단 체제를 배제하고 중도의 길을 걷겠다고 수없이 외쳤는데 과연 안철수가 그렇게 여태까지 얘기했던 것들을 모든 것 뒤집고 자한당과 연대를 할 수 있을까? 응?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안철수가 결국 자기만 모르는 안철수의 국민을 아는데 본인만 정작 모르는 안철수의 정치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이제는 국민의당, 이제는 안철수 얘기를 떠나서 국민의당 전반적인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아까 여러분들 오늘 SNS 이게 난리였어요. 이게 뭐냐? 이게 박지원이가 날린 트윗이에요. 이게 박지원이가 국민의당 대표 안철수, 청년위원장 이태우, 여성위원장 박주연, 최고위원 정진영 박주연 충격이 이만저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이태우 청년위원장 이태우가 누군지 아세요? 안철수 비서야. 정말로 이번에 안철수 사당화에 대해서 그동안 말이 많았는데 이태우 청년위원장이 안철수 비서 출신이야. 박주연? 안철수계야. 장진영? 안철수계야. 박주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국민의당의 최고위원들이 안철수 비서가 최고되고 안철수계가 전부 최고위원을 먹은 거야. 어? 오히려 안철수가 여러분들 처음에 그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여러분들 탈당할 때 응? 그 했던 얘기가 뭐야? 친문 패권주의였잖아. 어. 안철수가 탈당할 때 얘기했던 거 딴 거 없어. 호남파들과 동교동계가 문재인 대통령 지금의 문재인 대통령 비판했던 이유가 뭐냐? 어? 뭐야? 패권주의야. 야, 이런 패권이 어딨냐? 패권 중에 지 비서를 최고위원 시키고 청년 최고위원 지 비서 출신 박주현 안철수계 장진현 안철수계 박주원 안철수계 모든 최고위원이 완전 나는 그 이런 걸 보면서 박주원이가 얼마나 씁쓸하겠냐고. 왜 여러분들 그러면 나 진짜 왜 국민의당 호남의 동교동계나 호남파들이 참 한심하다고 얘기하냐면 여러분들 봐봐. 박주원 원내대표가 지금 박주원 대표가 사실 대표 뽑힌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물러났거든? 여러분들 잘 생각해봐. 박주원 대표가 왜 물러났어요? 어? 예, 우리 윈윈님 고맙습니다. 예. 공 하나가 빠졌네요. 예. 그런데 박주원 대표가 왜 물러났어요? 어. 박주원 대표 왜 물러났어? 박주원 왜 물러났어? 어. 박주원 왜 물러났냐고. 아니지. 대통령 선거 졌다 그래 놓고 물러난 거 아니야. 어. 박지원 이번에 대선 끝나고 물러난 거 아니야. 그렇잖아. 찰스가 대통령 선거에서 져갖고 당대표 물러난 거 아니야. 더 웃긴 건 뭔지 알아? 야. 과거 박지원이는 대선 패배를 책임지고 당대표를 물러났는데 정작 대선 떨어진 새끼가 당대표를 한대. 야, 이게 말이 돼? 어? 야, 이런 코미디가 어딨어! 당대표 씨, 야, 지가 당대표 있는데, 자기네 후보가 나가갖고 떨어진 거를, 어, 당대표인 내가 책임진다 그러고 물러났는데, 야, 떨어진 놈이 씨, 이거, 말도 안 되잖아, 이거! 어? 이런 일이 어딨냐고. 그래서 내가, 국민의당 호남의 동교동계랑 호남파들 뭐 하냐는 거야. 어? 아니 어떻게 자기는 당대표로서 국민의당이 대선 패배에 책임을 지고 물러났는데 정작 대선에서 떨어진 놈이 와갖고 당대표 하겠대? 이거 진짜 개콘이야 이건. 어? 응? 진짜 말도 안 되는 거고. 어 박주현은 천정배. 어 쏘리. 박주현은 천정배 맞아요. 박주현은 천정배 맞아. 정말 이건 뭐냐면 지금 대선 패배에 책임을 지고 사퇴한 당대표 자리를 대선에서 패배한 대선 후보가 나와서 이게 말이 돼? 어? 앞뒤가 예, 맞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싶고 아, 지금부터는 그 호남파들 정말 불쌍하다. 어? 나 진짜 호남파들한테 좀 죄송하지만 예, 우리 고맙습니다. 한마디만 할게요. 이런 등신들 중에 이런 상등신들이 없다. 어? 입만 열면 호남 팔고 입만 열면 김대중 정신 팔고 입만 열면 광주 정신 DJ 정신 팔던 놈들이 팔 건 다 팔아도 맨날 안철수 하나 못 이겨갖고 어 안철수 하나 못 이겨갖고 맨날 바둥바둥 이런 상등신들이 어딨어. 어? 아니 팔 건 다 팔아먹어. 호남 정신, 김대중 정신, 광주 정신 다 팔아먹고 안철수 하나 못 이겨갖고 어 진짜 아유 진짜 불쌍하다라고 얘기해주고 싶고. 그러면 안철수는 그럼 호남 이번에 국민의당 선거는 코미디인가? 왜 코미디냐면 잘 생각해봐. 이게 왜 얼마나 코미디냐면 여러분들 얼마 전에 천정배가 뭐라 그랬어요? 얼마 전에 국민의당 TV 토론에서 천정배가 뭐라고 했죠? 어? 안철수 서울시장 나가라 그랬잖아. 그치?
얼마 전에 TV 토론에서 천정배가 서울시장 나가라 그랬지. 어저께 그저께 뭐라 그랬어? 박지원이가 부산시장 나가라 그랬잖아. 어? 야, 무슨 안철수 동네북도 아니고, 어? 천정배가 서울시계장 나가라, 박지원이 부산시장 나가라. 진짜, 야, 어. 야, 무슨 당대표가, 응? 뭐, 바지도 아니고, 얼굴마담도 아니고, 어? 야, 천정배는 서울시장 나가라 그러고, 박지원이는 부산시장 나가라 그러고. 야, 국민들은 뭐라 그런 줄 알아? 어,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게 아니야. 천정배는 서울시장 나가라 그러고, 박지원은 부산시장 나가라 그러고, 국민들은 꺼지라고 하고 있어요. 예, 그쵸. 예, 중요한 건 뭐냐? 국민들은 꺼지라고 하고 있고, 진해당에서는 안철수는 서울시장 나가라, 박지원은 부산시장 나가라, 무슨 동네북도 아니고, 국민들은 꺼져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예, 여러분들, 그, 예. 어제 여러분들, 그, 안철수의 여러분들, 그 얘기를 듣다 보면, 싸우겠다 하는 얘기를 11번을 했어요. 정확히 여러분들 안철수 연설문을 보면요. 싸움이라는 단어를 11번을 써요. 한마디로 제가 어제 끝나자마자 논평을 해드렸죠. 어제 방송에서, 문재인 정부와의 전면전을 선포한 것이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은. 근데, 안철수 씨, 정말 이해가 안 가는데, 싸움이라는 단어를 당대표 수락연설에서 11번을 썼는데, 도대체 당신은 누구랑 싸우겠다는 겁니까? 이해가 잘 안 가갖고, 잘 이해가 안 가갖고, 도대체 싸움을 11번을 한다 그랬는데, 도대체 누구랑 싸운다는지, 근데 이해가 안 가. 그래서, 지금 안철수 여러분들 도대체 누구랑 싸운다는지 먼저 그거를 대상을 밝혀라. 문재인 정부랑 싸울 것 싸운다 그러면 국민들이 그만한 심판을 해줄 것이고, 예, 문재인 정부랑 싸운다는 것은 결국 문재인 정권 잘하고 있다라는 80% 국민들과 싸운다는 소리고, 예, 호남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98%의 호남 시민들과 싸운다는 소리거든. 무슨 말이냐면, 안철수가 만약에 문재인 정부와 싸운다는 것은 문재인 정부 잘하고 있다는 80% 국민과 싸우겠다는 거고, 지들이 호남 정신을 얘기하고 호남을 팔아먹었는데 호남의 96%의 국민들이 문재인 정부 잘하고 있다고 했는데, 안철수는 그러면 96%의 호남 시민들과 문재인 정부 잘하고 있다는 80% 국민들과 싸우겠다는 건지 본인의 명확한 그 얘기를 좀 해주시고, 또 안철수의 모순이 뭐냐. 어제 안철수의 수락연설 중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저는 한 명의 동지도 고난 속에 남겨두지 않겠습니다. 기억나지? 어제 그랬어. 자기는 당원과 동지들 단 한 명도 고난 속에 남겨놓지 않겠대. 야, 이유민을 왜 구속시켰는데 외면하냐? 이유민은 뭐 동지 아니었냐? 야, 이게 말이 돼? 단 한 명도 고난 속에 남겨놓지 않겠다며. 야, 이유민은 그러면 뭐야? 아니, 나 다 들었어. 야, 이유민은 니네 뭐 원래 니네 당 아니냐? 이유민은 뭐 동지의 축도 끼지도 못하고 그냥 성어품이었냐? 에라이, 진짜 씨, 욕을 안 할라 그래도 안 쳤어 진짜. 근데 여러분들 잘 봐. 정치라는 게 안철수가 문재인의 깜이 안 되는 게 어디에서 보이냐면,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분들 안철수에게 전화한 거 알아요? 나 이거 전화 통화 내용 보고 여러분들 나 깜짝 놀랐어. 문재인 대통령이 안철수랑 통화한 거 아세요? 알죠? 근데 이게 그냥 여러분들을 넘어갔죠? 이걸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라, 잘 봐. 전화 통화 내용이 뭐냐? 그냥 단 한 방에 안철수를 묶어버렸어. 문재인 대통령이. 대인배가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이 전화 통화 내용을 보면 여러분들 그걸 봐야 돼. 그게 뭐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전화를 해갖고 5분 동안 통화를 했는데 뭐라 그랬는 줄 알아? 새정치를 마음 놓고 펼치십시오. 예. 새정치를 마음 놓고 펼치라 그랬어. 이건 뭐야?
너 문재인 정권 사상권권 반대함은 그거 과거 구태연한 정치니까 한마디로 새 정치를 하라 그런 거야. 근데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과 노란하면서 문재인 정권 발목 잡는 건 새 정치가 아니라고 딱 못 박아놓은 거야. 한마디로 문재인 대통령이 전화해서 5분 동안 원하는 새 정치를 마음껏 펼치라는 것은 한마디로 새 정치 한다는 놈이 무조건 한마디로 말은 욕은 안 했지만 문재인 대통령 이거야. 문재인 대통령 본심을 내가 여러분들 풀어드릴게요. 안철수 대표님, 새정치를 한다는 놈이 이제는 더 이상 문재인 정권 발목 잡는 정치 하지 마십시오. 이거야. 새정치를 한다는 놈이 이제는 진짜 새정치 한번 해봐라. 여태까지 이제 발목 잡았는데 그러지 말아라. 라고 여러분들 그게 정말 예의를 갖추면서 마음껏 새정치를 펼치라는 것은 정말 안철수가 그 화답을 뭐라고 했냐면 안철수 국민을 위하는 일이면 협조하겠습니다. 야, 지금 안철수가 그러면 적폐 세력을 위하는 일하냐?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적폐 세력을 위하는 일을 해? 지금 대한민국 새로운 대한민국 그리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각종 권력자들과 싸우고 있고 적폐 청산을 하고 있는데 안철수 대답이 국민을 위하는 일이라 그러면 협조하겠습니다. 야, 문재인 대통령이 그러면 자유당을 위해서 일하냐? 대한민국 기득권자들을 위해서 일하냐? 아니잖아. 그래서 안철수는 솔직히 여태까지 입으로는 새정치를 한다 그러면서 단 어느 것도 안철수는 새정치를 국민들에게 보여준 적이 없어요. 그 다음에 저는 문재인 대통령 참 사람 다루는 재주가 있고 정말 잘 생각해봐.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가는 이유는 딴 거 아니에요. 국민들이 원하는 적폐청산이라고 생각하지만 정말 국민들이 원하는 그동안의 사회에 곳곳에서 썩어있던 것들을 하나하나 대통령이 바로 잡아주니까 국민들이 박수를 보내는 거야.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이 원하는 일을 착착 진행하고 있는데 엿다가 발목을 잡아? 그게 새 정치야? 너 그렇게 정치하지 말라는 경고성이야 이거는. 그렇잖아. 이거는 문재인 대통령이 너 앞으로 새 정치 마음 놓고 펼친다 그랬는데 나는 국민을 위해서 정치를 하니까 너도 적어도 문재인 정부에게 발목을 잡는 일을 하지 말아라. 그거는 구태한 정치다라고 얘기했다라고 여러분들 얘기하고 싶고. 그 다음에 근데 안철수는요 원래가 문재인을 되게 싫어해요. 그러니까 안철수가 지금 굉장히 딜레마에 빠진 거예요. 왜? 어떤 딜레마냐? 문재인이 너무 미워. 문재인이 너무 미워. 그치? 문재인이 너무 미운데 문재인이 너무 미워서 어떻게 되든지 문재인이 하는 건 다 발목을 잡고 싶어. 너무 미워서 발목을 잡고 싶은데 진짜 대권을 위해서는 계속 문재인과 각을 세우고 계속 차별화를 해야 되는데 국민들의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어. 근데 왜 이리 싫어하는 거예요? 올라가지 못할 나무니까. 한마디로 안철수는 대권을 생각하는 놈인데 문재인이가 잘하면 잘할수록 안철수의 존재감은 없어진단 말이야. 그렇다고 국민에게 인기 좋은 대통령을 반기를 들면 어떻게 돼? 안철수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 지금 국민의당이 이 지경이 된 건 뭐야? 호남 민심은 문재인 정부와 잘 협조해서 저 수구 세력들과 대한민국 적폐 세력들을 청산하라고 국민의당에게 박수를 쳐주고 있는데 오히려 국민의당과 안철수와 국민의당 의원들이 하는 짓은 문재인 정권의 발목을 잡으니까 국민들이 외면한 거거든? 제 말이 틀렸어요? 호남 민심을 잘못 읽은 거야. 호남 민심은 문재인 정부를 도와서 저 적폐 세력들과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서 싸워달라는 거였는데 오히려 적폐 세력들과 연대를 한다 그러니까 호남에서 아예 국민의당은 버림받은 거예요. 그걸 아직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게 정말 한심한 거고. 예, 그래서 저는 오늘 안철수의 당선 가속화되는 야3당 통합론. 결국 안철수는
적어도 민주당, 그리고 민주세력의 대통령 후보가 되지 못한다는 것은 누구보다도 본인이 잘 알고 있겠죠. 그래서 안철수가 결국은, 누구보다도 보수의 통합을 바라고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안철수 같은 경우에는 처음엔 바른정당과의 연대,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뭐 호남의 동교동계나 호남파가 탈당을 하든가 말든가 안철수의 최종 목표는 보수의 대권 후보가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점점 의심 100%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철수 대표에게 한마디 해주고 싶어요. 안철수는 과연 누구와 싸우는 것인가? 안철수는 싸움의 목표를 먼저 제대로 설정해라. 안철수가 문재인 정부의 개혁을 방해하고 적폐청산을 방해한다는 것은 바로 발목을 잡는다는 것은 국민과 싸우겠다는 소리고, 안철수가 제대로 된 정치를 하려면 안철수는 문재인을 보고 정치하지 말고 바로 국민을 보고 정치해라. 안철수가 가장 싫어하는 문재인을 보고 정치를 배워라. 문재인 대통령이 인기가 좋은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에게 사랑받는 것은, 문재인은 국민을 보고 정치를 하고 안철수는 문재인을 보고 정치를 하기 때문에 바로 문재인과 안철수가 지금 출발점은 같았으나 2012년만 해도 거의 비등한 대치질이 있었지만 누구는 국민의 80% 이상의 사랑을 받고 있고 누구는 이제는 사라지는 존재가 됐다. 바로 국민들이 다 눈뜨고 보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1부 안철수 당선 가속화되는 야삼당 통합론, 그리고 안철수가 살 길은 무엇인가, 그리고 안철수의 오류, 늘 양극단을 비판하던 안철수, 과연 자한당까지 손을 잡는 것이냐, 그리고 정말 박지원 대표가 이번 대선을 끝나고 대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 당대표에서 사퇴를 했는데, 오히려 대선 패배를 한 놈이 이제 와서 당대표를 잡는 현재 국민의당은 코미디가 벌어지고 있다라는 오늘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늘 기다리시던 정치권 비하인드 스토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청와대 소식, 그리고 각 당에 보이지 않는 정치권 이면에 있는 얘기들을 여러분들, 그러게요. 예, 스카이채님 말씀대로. 예, 참, 저도 열심히 한것 같아요. 예, 문재인 대통령, 임종석 비서실장에게 조언했다라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임종석 비서실장의 남모를 고충에 대해서 조언해 폭소를 자아냈다고 합니다. 임종석 비서실장은 이날 회의에서 어제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시고 싶었는데 물을 못 마셨다고 고민을 털어놨다고 합니다. 지난 22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한 임 비서실장은 앞서 박기영 전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임명 등 인사와 관련해 야당의 거센 지적을 받고 고개를 숙인 바 있는데, 이번에는 살충제 계란파동 관련 유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부적절한 대응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자 임 비서실장은 유감 입장을 밝혀야 했다고 합니다. 이에 물을 마시지 못한 이유가 속타는 임종석 비서실장이란 제목의 사진 기사 때문이냐는 반응이 나오면서 회의장에선 웃음이 터졌고, 그러자 문재인 대통령은 그럴 때는 좋은 방법이 있다며 얼른 미리 물을 마셔두는 것이라 그러면서 아재 개그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국회 운영위원회에 임종석 비서실장이 국회의원들의 출석 요구에 의해서 국회에 출석을 했잖아. 근데 막 난처한 박기영 과학혁신본부장 임명 문제, 그 다음에 뭐 살기알 계란파동 문제, 이런 얘기들을 막 국회의원들이 얘기할 때 혹시나 이렇게 물을 막 벌컥벌컥 맞으면 그걸 기자들이 순간적으로 포착을 해서 속타는 임종석 이렇게 기사가 나올까봐 물을 먹고 싶어도 못 먹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그 내용이야. 막 물을 막 벌컥 마시면 그 순간을 딱 찍어갖고 속타는 임종석 그런 모습이 언론에 노출될까봐 물도 안 그만큼 조심했다는 거야.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정말 개그 안 웃겨요? 그럴 때는 그냥 물을 마시고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뭐야?
그게 뭐야? 그치? 예. 너무 개그가 안 웃겨요, 문재인 대통령. 그 다음에, 민주당, PK에서 지방선거 불안감이 여전하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이후 민주당에 대한 TK 지지율이 자유한국당을 배가량 앞서는 유례없는 현상이 이어지고 있지만, 민주당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 고민이 많이 빠져 있다고 합니다. 현재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문재인 대통령은 PK에서 70% 안팎의 고공행진을 유지하고 있고, PK 정당 지지율에서는 민주당이 40% 후반, 자유한국당이 20% 초반을 기록 중으로 현재의 여야 지지율만 놓고 보면 PK 지역에서 민주당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지방 권력을 교체하라는 것은 시간 문제임으로 보여지지만, 비록 과거보다 세가 약해졌다고 해도 자유한국당은 PK에서 여전히 막강한 조직력을 갖추고 있는 까닭에 지방선거에 대한 불안감은 있다고 합니다. 역대 PK 지방선거 투표율은 50% 안팎으로 낮았던 것을 고려하면, 다른 선거와 비교할 때 조직력이 큰,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러분들, 지방선거 만약에 시의원, 구의원 이런 건 몇천 표에서 여러분들 차이가 나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죠? 대통령 선거는 전체적인 파이가 크지만, 구의원 선거는 진짜 몇천 표에 의해서 당선이 되고, 시의원도 뭐 만표 내외로 막 당선이 되고, 한마디로 작은 지역 단위 선거이기 때문에, 아직도 보수가 괴멸됐다고 얘기하지만, PK나 TK 지역에서는 그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PK 조직과 TK 지역이, 아직도 많기 때문에, 내심 그 불안감을 떨칠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예, 이 뉴스의 행간은 그거예요. 그 다음에, 김부겸 장관 여의도 블루칩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여의도 블루칩으로 부상하고 있는데, 최근 경찰 수뇌부 갈등을 일시에 잠재우는 모습을 보이면서 정치권 안팎의 요주의 인물로 주목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 어떻게 보면 경찰청장이랑 전 광주지방경찰청장이랑 진실공방이 일어났을 때, 행안부 장관이 못들하는 짓이냐라고 하면서 따갑게 질책을 했던 그런 모습을 보면서, 김부겸 장관은 지방청의 민주화의 성지 관련 SNS 게시글 삭제 지시 의혹을 둘러싸고 경찰 수뇌부 갈등이 이어지자 전면에 나서 논란을 잠재웠는데, 이 과정에서 김 장관이 경찰의 군기를 잡는 모습을 보이는 등 행안부가 경찰을 상대로 적극 개입하는 이례적 상황이 연출되자 실세 장관으로 등극하는 거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청와대가 직접 나서기엔 부담이 있었던 만큼 주무부처 수장인 김부겸 장관이 역할을 해줬고 힘을 실어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달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와 관련해 민감한 증세 문제를 언급하며 존재감을 드러낸 김부겸 장관이 이번 일을 계기로 다시 한번 권력 의지를 나타냈다는 정치권 분석도 있습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대선 주자들을 국정에 참여시켜 차기 지도자로 육성하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내비친 바 있는데, 박원순 서울시장, 안희정 충남지사, 이재명 성남시장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지세가 약했던 김부겸 장관에게 이번 일을 발판 삼아 향후 더큰 역할이 주어질지 주목되고 있는 이유라고 합니다. 예, 드디어 우리가 여러분들 늘 보수는 괴멸됐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들은 쉽게 무너지는 존재가 아니라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늘 말씀드렸죠. 예, 자유한국당 지지율 30% 돌파 전략을 수립했다고 합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 체제는 쇄신과 보수 통합, 문재인 정부 자충수란 3대 카드를 통해 연말까지 당 지지율 30% 돌파를 욕심내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 쇄신의 핵심은 인적 청산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친박 핵심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반전을 시작하고 있고, 홍준표 대표는 인적 청산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면 이를 바탕으로 보수 통합이 성사되길 바라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즉, 바른정당을 흡수 통합. 바른정당이 나갔던 이유가 친박을 청산하고 박근혜 지우기였기 때문에, 친박 청산하고 박근혜 지우기가 되면 바른정당과의 통합 논의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를 바탕으로 그러니까 홍준표가
탄핵 즈음에 한국당을 떠난 바른정당 의원 중 상당수가 인적 청산을 명분삼아 복당할 것으로. 바른정당에서 자유한국당으로 돌아오고 싶어도 그들이 나갔던 이유가 친박 청산이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친박이 청산되면 바른정당에 있으면서도 마음은 자유한국당에 가 있는 의원들이 돌아올 수 있는 길이 편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홍준표의 전략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바른정당의 비주류 중진인 이종구 의원은 25일 홍 대표가 친박 8적을 청산하면 한국당과 합당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고 그동안 바른정당이 지목해온 친박 8적은 서청원, 최경환, 홍문종, 윤상태, 김진태, 이장우, 이정현, 개원, 조원진 등이 있고요. 이들 중 이정현과 조원진은 이미 탈당을 한 상태여서 서청원 의원 등 6명만 출당 조치하면 어떻게 보면 합당의 조건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배움의 끝은님, 여러분들 뭐라고 하지 마세요. 그 시각 장애가 있어갖고 타자를 잘 못 치시는 거예요. 왜? 배움의 끝은님 시각 장애가 있어갖고 여러분들 눈이 안 보이세요. 시각 장애가 있어서 채팅을 못 하시는 거 여러분들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벙어리 주지 마시고 시각 장애 있는 분이라서 그래요. 여러분들 시각장애 있으면서 저희 방송 이렇게 봐주시는 분이니까 응원해주세요. 뭐라고 하죠? 시각장애가 있으면서도 이렇게 채팅하려고 외워서 하시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해를 좀 해주세요. 그 다음에 국민의당 여러분들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국민의당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 두고 깊은 고민에 빠졌다고 합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등 보수 야당의 이념 공세가 거세지면서 낀 야당, 국민의당이 고민이 깊어지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청문회를 개최를 하고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자율투표로 가닥을 잡고 논의 중이었는데 김명수 폭탄까지 던져졌다며 국민의당은 고심에 빠졌다고 합니다. 실제 국민의당 당내에서는 당내에서는 김명수 후보자가 민주노동당 지지 선언 등의 경력이 있는 민주노동당 등의 지지 선언이 있는 이유정 후보자와 달리 김명수 후보자는 판결 성향과 개인 역량을 보면 반대할 이유가 크지 않다는 의견이 국민의당 안에서 우세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유정, 김희수 논란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와대가 김명수 후보자를 지명한 데에 대한 반감은 만만치 않다고 합니다. 예. 그 다음에 여러분들 바른정당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바른정당이 사실상 인재 영입에 박차를 가하면서 그 다음에 박종진 앵커 막 영입했다고 저번에 되게 막 좋아하고 그랬었잖아요. 한번 그러면서 많은 그 국민들에게는 뭐 비아냥거리는 소리도 듣고 그랬는데 바른정당이 현재 인재 영입의 답보 상태라고 합니다. 바른정당이 눈에 띄게 인재 영입 케이스가 나오지 않아 답답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바른정당은 지난달 신성범 전 의원을 수장으로 하는 인재 영입위원회를 구성하고 각계각층과 접촉을 하고 있는데 특히 스타트업 등 벤처기업을 일군 청년기업가를 영입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하며 법조계나 정관계 인사들은 영입 후보군에서 최대한 제외한다는 방침인데 그러나 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영입한 인물은 전무한 상태라고 합니다. 지난달 중순 인재영입 1호로 입당한 박종진 전 앵커 송파을 당협위원장 그러니까 송파을에 나올 사람이에요. 이해운 대표가 직접 영입한 것이고요. 일각에서는 탄핵 정국 이후 보수 세력이 급격히 쪼그라들면서 중량감 있는 인사들이 보수 정당은 당분간 선택하는 게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 여전히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에 대한 인기가 높다 보니 중도 보수 성향의 인물들마저도 야권보다는 여권이 더 몰리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 여러분들 재밌는 정치권 비하인드 스토리 하나 여러분들 말씀드릴게요. 박근혜 싸이월드 미니홈피가 얼마 전에 철진한 싸이월드 박근혜의 싸이월드 홈피가 화제가 된 사연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삼성이 과거 SNS 시장에서 큰 호응을 얻어 이른바 국민 SNS로 불렸던 싸이월드의 수십억 원 규모 투자 진행 소식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미니홈피까지 덩달아 화제를 모으고 있다고 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젊은 층과 소통한다며 2004년 2월 21일 싸이월드 미니홈피를 개설을 했다고 합니다. 이후 2010년 박 전 대통령의 홈페이지 누적 방문자는 천만 명을 돌파했는데 짧은 기간에 폭발적인 네티즌들의 방문으로 화제를 모은 바 있다고 합니다. 2004년 2월 21일 날 싸이월드를 오픈을 했었대요. 그런데 박 전 대통령이 한나라당 대표 시절 사용했던 미니홈피는 최순실 일가가 운영했었다고 합니다. 깜짝 놀랐죠. 최순실 일가가 박근혜의 미니홈피를 운영했었다고 합니다. 해당 미니홈피는 2004년 총선 당시 박 전 대통령의 인터넷 홍보 전략으로 유명했는데 당시 최순실이 장시호 등 조카들에게 젊은 유권자들을 끌어들일 만한 선거 전략을 생각해보라고 했고 이에 장시호가 당시 선풍적 인기를 누렸던 싸이월드 미니홈피 운영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2004년 싸이월드는 국내에서 가입자만 천만 명을 돌파하며 그의 히트 상품으로 선정된 바가 있는데 특히 장시호는 박근혜 씨의 주민등록번호를 넘겨받아 홈페이지를 직접 개설을 했고 박 전 대통령의 어린 시절 사진도 장시호 본인이 직접 게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예, 한마디로 박근혜 씨가 그 당시에 이제 정치인으로 키워지는 과정에서 안봉근 이재만 어떤 그 문고리 3인방과 그 정윤회 사실상 내가 늘 얘기하는 박근혜는 어떤 존재냐면 그 최순실 정윤회의 소속사 최순실 정윤회의 어떤 연예 기획사에 철저하게 훈련받은 트레이닝 받은 아이돌이야. 내가 보면 얘는 아무것도 모르고 기획사에서 시키는 대로만 했던 박근혜는 그런 모습이었던 거야. 한마디로 기획사가 하라는 대로 하고 시키는 대로 하고 그런 박근혜가 실질적으로 권력을 잡으니까 기획사가 마음대로 얘를 이용해서 대한민국의 국정농단을 했던 것이고 결국은 박근혜는 이제 와서 아직도 박근혜 가끔 재판받는 모습 보면 나는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어 라는 표정을 짓고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재밌죠? 반전이죠? 박근혜 싸이월드를 장시호가 개설을 하고 장시호가 박근혜의 주민번호를 넘겨받아서 장시호가 직접 개설을 하고 박근혜의 어린 시절 사진까지 관리했었다라는 새삼 화제가 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몇 년간 대통령 수업을 받고 철저한 정윤회 최순실의 기획에 의해서 대통령으로 키워진 거지. 예, 우리 위민님 고맙습니다. 예. 예, 재계 금융 얘기 좀 할게요. 이부진 호텔 신라 사장 재산 지키려다가 오히려 논란을 자처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부진 호텔 신라 사장이 이무재 전 삼성전기 고문의 이혼 소송에서 세간의 가장 큰 관심을 끈 건 수조 원대에 달하는 이부진 사장의 재산 중 얼마를 이무재 전 고문에게 주느냐라는 거였는데 세간의 관심이었죠. 지난 7월 20일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이부진 사장은 이무재 전 고문에게 86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재산 분할 금액을 두고 의견이 분분하지만 이번 판결을 통해 정작 돈보다 더 중요한 이슈가 불거졌다고 합니다. 이부진 사장이 최대 2조 원이 넘는 본인 재산 대부분이 사실상 상속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부터라고 합니다. 이무재 전 고문은 이번 소송에서 위자료와 재산 분할 명목으로 1조 원대의 금액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부진 사장은 1심에서 본인 재산 대부분이 결혼 이전에 형성된 것이라고 주장해 이른바 위자료 폭탄을 피하려는 데는 일단은 성공했지만 이부진 사장과 이무재 전 고문이 10년 이상 결혼관계를 유지했고 자녀까지 있는 상황임을 감안을 하면 이부진 사장 측의 일방적인 승소나 다름없다는 게 법조계의 공통된 의견이라고 합니다. 이부진 사장 측은 재판부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으나 이무재 전 고문 측은 1심 결과에 즉각 항소했지만 그러나 1심에서 이부진 사장이 완승을 거두면서 다소 싱겁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았던 이번 소송권은 이부진 사장이 스스로 밝힌
재산 내역 자체가 재산 내역 자체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면서 전혀 다른 국면으로 가고 있다고 합니다. 뉴스타파가 입수해 보도한 이부진 사장 측이 준비한 서면 자료를 보면 이부진 사장은 재판부에 1조 7,460억 원의 가량 재산이 있다고 밝혔고 이 중 96%가 넘는 1조 6,780억 원이 주식이라고 밝혔는데 주식을 제외한 나머지 재산은 680억 원 정도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무재 전 고문은 주식을 제외한 나머지 재산 680억 원에서 기여도가 없는 일부를 제외한 금액의 15%가량을 재산 분할로 받은 것이 바로 68억 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사실이 쟁점으로 떠오른 것은 이부진 사장이 보유한 주식 대부분이 과거 삼성그룹이 편법 상속 증여 논란에 속해 취득했다는 점이고 바로 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 배정 사건과 삼성 SDS 신주 인수권 부사채 저가 배정 사건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인데 에버랜드 전환사채의 경우 특검까지 거치는 치열한 공방 끝에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은 사안으로 이 때문에 도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법적으로는 문제가 한마디로 이부진이가 이게 이 뉴스의 중심은 뭐냐면 이부진이가 이무지한테 재산을 안 주려고 나의 재산 대부분이 상속받은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과거 그러면 상속을 받은 재산은 제대로 된 불법 대부분 이부진이의 재산이 주식이거든. 그 과거 대법원에서 특검까지 하면서 밝혀졌던 게 과거 사건을 뒤집는 재산 안 주려다가 과거에 자기네들이 발뺌했던 것을 시인하는 불법 증여고 상속이었다라는 것을 오히려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라는 그 뉴스예요. 예. 아이, 요 정도만 하자. 정치권 비하인드스토리는 요 정도만 하고요. 그 다음은, 예, 여러분들 저거 좀 얘기해 주고 싶어요. 오늘 프레시안의 김윤태 칼럼에 되게 좋은 글이 있길래 여러분들과 좀 생각해 볼 문제를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맨날 불평등한 사회, 그리고 젊은이들은 헬조선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쵸? 언제부터 이런 현상이 벌어졌나 우리가 곰곰이 따져보면, 한 20년 됐어요, 20년. 김영삼 정부에서의 어떤 신자유주의라는 것들을 외치면서, 어떻게 보면 전 세계가, 그러니까 하나의 글로벌 회사가 여러분들, 되면서, 신자유주의, 한마디로 국경이 무너지면서, 무역이 자유로워지고, 세계가 하나가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어떻게 보면 소득의 양극화가 굉장히 벌어지기 시작했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렇게 비정규직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소득이 양극화되는 원인 중에 가장 큰 현대사를 보면 뭐가 있냐면 98년 IMF예요. 98년 IMF를 거치면서 여러분들 우리가 경제 나라를 살려야 된다는 생각으로 국민들이 그 고통을 다 감수를 했었어요. 그 국민들이 고통을 감수하는 게 뭐냐? 해고. 그 다음에 정리해고라는 걸 국민들이 받아들였었어요. 그치. 국민들이 정리해고를 어쩔 수 없이 받아들였어요. 회사가 망하니까 스스로들이 옷을 벗고 나가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엄청난 이제 경제, 그러니까 소득의 양극화가 시작돼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 98년 우리가 IMF를 겪었을 때 우리나라 소위 상위 10% 안에 드는 사람들은요, 떼돈을 벌어요. 국민들은 진짜 일반 그 회사원들이나 한마디로 그러니까 매달 월급을 받아서 생활하는 근로소득자들은 노동자들은 다 일자리가 없어지고 망하는 바람에 우리나라 중산층이 사실 붕괴되는 계기가 되는데 정말 돈 있는 사람들은 기회의 IMF였어요. 엄청난 그들이 여러분들 아무리 그 나라가 어렵다 그래도 걔네들의 은행 잔고가 털리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은행의 잔고가 털리지는 않잖아. 엄청난 부동산 가격의 폭락, 주가의 폭락을 겪을 때 엄청난 주식과 부동산을 엄청나게 보유를 해요.
사재기를 시작했던 거야. 그렇게 그 이후에 이제 부자들이 부동산을 점점 많이 소유하고 나서 엄청난 이제 부동산 가격을, 그들이 부동산을 잡고 있으니까 부동산 가격은 떨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해 주고 싶은 것은 이 그 소득의 양극화는 여러분들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전 세계 특히 여러분들 소득의 양극화가 제일 심한 나라가 미국이에요. 소득의 양극화가 제일 심한 나라가 미국이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소득의 양극화가 가장 심한 이유가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 그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경제 얘기를 할 때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스의 그렉시티나 영국의 브렉시트 이거는 세계화 즉 신자유주의 시대의 한계를 드러낸 것이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뭐냐? 있는 자들과 국가는 부자가 될 수 있어요. 그치? 그냥 무역 장벽이 무너지고 그래갖고, 기술이 좋은 나라, 그런 나라들은, 나라는 부강해질 수 있지만, 국민들이 엄청난 노동에, 한마디로, 우리나라가 그 신자유주의 시대가 되면서 어디 외국인 노동자들이 엄청나게 유입돼요. 그전까지, 막노동판에서 우리나라에서 그 일용직 노동자들을 많이 썼는데, 이 전 세계가 글로벌해지면서 이제 값싼 노동자들이 이제 좀 돈 벌 수 있는 나라들로 많이 막 들어오게 된 거예요. 고용의 유연성을 하면서 이제 해고가 쉬워지고. 여러분들 좀 슬픈 얘기지만 우리가 IMF를 겪으면서 사실상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비정규직이 늘어났어요. 그때 왜 비정규직을 쓸 수밖에 없었냐면 당장 기업들이 망한다니까 김대중 정부에서는 그러면 기업의 해고, 고용의 유연성이라는 말로 많이 풀어줬었어요. 그 당시에. 그러면서 기간제, 그 다음에 파트타임 그런 것들이 사실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좀 많이 성장됐다가 이명박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에서는 아예 그걸 고착화시켰던 거예요. 우리의 비정규직 문제는 국가가 만들어낸 거 아니에요. 비정규직의 문제는 누가 만들어냈다? 제가 방금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라고 얘기했지만 이거는 국가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사실 기업이 요구해서 기업이 당장 죽겠다 그러니까 일시방편으로 써줬는데 이 비정규직 문제도 기업이 어느 정도 그러면 회생을 하고 기업이 좋아지면 스스로들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주는 어떤 노동의 질을 향상시켜주는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오히려 기업 어려워질 때 국민들이 희생하고 비정규직으로 일을 해주고 사실상 국가에 공적 자금을 투입해갖고 대기업을 살려줬더니 이것들이 하나의 노동의 어떤 그 파트 같이 비정규직이라는 걸 확대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노동 환경이 굉장히 열악해지고 노동자들의 임금이 올라가지 않았던 가장 큰 이유는 뭐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우리나라의 노동 환경의 질이 점점 나빠지고 물가 상승 대비 노동의 그 임금이 올라가지 않는 건 뭐죠? 딴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의 노동조합이 약해져서 그런 거예요. 그 노동조합이 약해진다는 건 무엇이냐? 우리가 IMF를 거치면서 당장 회사가 망하는데 무슨 노조가 필요하냐면서 정말 IMF 이후에 대한민국 노동조합이 굉장히 약해졌어요. 정말 우리나라의 노동조합의 전성시대는 언제냐면 1988년도예요. 1988년도에 노동자 대운동이 일어난 이후에 60만원 받았던 노동자들이 막 120만원. 한마디로 임금 인상이 막 100%씩 일어났어요. 그 당시에. 우리가 박정희 시대의 어떤 산업화 과정을 거치면서 엄청난 저임금으로 일했던 노동자. 그 당시만 해도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1988년 이전에 우리나라 여러분들의 임금 수준이 어땠냐면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에서 전 세계의 공장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와 있었어요. 지금의 베트남이나 지금의 인도네시아나 중국같이 한국이 기술력도 좋고 임금도 싸서 미국의 제조공장 어디 선진국의 제조공장들이 우리나라에 엄청나게 와 있었어요. 그래갖고 우리나라가 일자리가 되게 많았어요. 그 이후에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이런 노동자들의 희생에 의해서 권리를 주장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이제 노동자 대파업을 통해서 한 달에 60만원만 주면 되던 노동자들이 갑자기 100만원, 150만원을 주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가 한 단계 산업화 사회를 넘어서 이제 우리가 좀 그 안정되게 이제 정부화 사회를 진입하는 사회가 나중에 이어지죠. 그러면서 여러분들 그때 이제 여기저기서 이제 대기업들이 볼멘 소리를 했던 거예요. 대기업들이 임금이 너무 비싸서 우리나라에서 운영을 못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90년대 초반에 어떻게 돼? 중국으로 발을 옮겼던 거예요. 이제 노동의 임금이 약한, 싼 나. 그래갖고 90년대 초반부터 이제 좀 빠른 기업들은 공장을 중국 막 이런 데다 짓기 시작했던 거예요. 지금 왜 다시 베트남으로 많은 공장들이 이전하냐? 이제 20년 전에 중국의 임금이 아니거든. 중국도 그동안 엄청난 경제 발전을 하면서 노동자의 임금들이 올라갔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중국에서 노동 임금이 싸지 않기 때문에 더 나은, 더 싼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 같은 노동 임금이 싼 데로 이주를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가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지금 우리 2017년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1987년에 노동자들이 대파업을 통해서 정말 노동의 교섭권, 단결권, 노동자 여러분들 노동조합이 왜 중요해요? 노동자들 한 명 한 명 한 명은 어떻게 보면 고용주의 입장에서 보면 그냥 내가 월급 주는 사람이 한 명일 뿐이지만 언제 잘라도 소리 없이 나가라면 나가야 되는 약한 사람이 노동자가 약하지만 이 노동자들이 조합을 만들어서 회사의 불합리하고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 동시에 일 안 하겠다 파업을 한다든가 부당한 대우 그리고 임금을 적정하게 올려달라고 파업하는 운동은 정말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노동조합이라는 것이죠. 늘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하는 뭐 오바마가 얘기하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노동조합률이 10%도 안 돼요. 미국은 오바마가 나서서 노동조합을 만들라고까지 얘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우리나라가 지금 이 소득의 불균형이 가장 심화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IMF 이후에 비정규직이라는 직책을 기업의 고용의 유연성을 정부에서 풀어주면서 사실상 기업이 IMF를 극복하고 기업이 흑자 전환을 하고 기업이 안정화되고 엄청난 수입을 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주지 않고 또 하나의 비정규직이라는 새로운 직장의 문화를 만들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거는 기업의 문제였어요. 어려울 때는 국민들이 비정규직으로, 일용직으로, 파트타임으로 정말로 국민들이 나라를 위하고 회사를 위해서 같이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해줬으면 삼성전자같이 초일류 기업, 현대같이 세계에서 뭐 10대 안에 들은 자동차 회사들 이런 회사들이 사실상 IMF를 극복하고 정상적인 경영을 할 수 있었을 때는 그만큼 그 공을 노동자에게 돌려줬어야 되는데 결국 노동자들을 끝까지 비정규직이라는 틀을 묶어놓으면서 임금을 정규직으로 올려올 경우에는 퇴직금도 줘야 되고 이런 임금을 묶어버리기 시작한 것이죠. 한마디로 우리가 지금의 소득화의 불균형은 사실 IMF가 가장 큰 원인이에요. IMF를 거치면서 대한민국에 돈 있는 소위 상위 1% 10%에 있는 사람들은 엄청난 재산을 더 축적을 하는 계기가 됐고 대한민국에 나름 밥 먹고 산다는 중간층들은 무너져 버리면서 사실 자기가 늘 중산층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지금 IMF 이후에는 나는 하류층이라고 생각하는 국민의 행복도나 만족도가 엄청나게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정말 어떻게 노동의 유연성이라는 이 말 한마디가 결국은 지금 우리가 왜 노동조합이 이렇게 약화되고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저는 노동조합이 활개치고 노동조합이 노동자의 권리와 국민 노동자의 성장을 위해서라도 노동조합이 많이 많이 생기고 노동조합을 권하는 사회 지금 대한민국 이명박근혜 정권을 통해서 국민들이 민주노총이나 어떤 노동자들을 보는 시각이 굉장히 배부른 노동자들 노동자가 배부르면 안 돼? 이런 이명박근혜 정부에서 친기업 정책을 펼치다 보니까 노동자들의 파업은 불법. 노동자들이 한마디로 파업을 하면 먹고 살만한 새끼들이 왜 저러냐. 귀족노조라는 말들을 언론 이런 조중동의 언론 플레이가 결국은 노동의 가치를 삐딱하게 보는 사회의 시선이 됐던 거예요. 저는 문재인 정부가 국민에게 복지도 중요하고
국민의 인권 신당도 중요하고 적폐 청산도 중요하지만 노동을 바라보는 우리 국민들의 시선도 좀 바꿔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노동 정부가 나서서 노조의 가입률을 높여주고 노동자 노조가 왜 필요한지 저는 정말 어떻게 보면 이 노동 말이 노동자 근로자 제가 저번에 한번 설명해드렸죠. 왜 그 수구 세력들은 근로자라는 말을 쓰고 민주 세력들은 노동자라는 말을 써요. 왜 그러냐? 근로자라는 말은 사실 일본에서 그 일제 식민지 시대 때 쓰던 말이에요. 근로자라는 건 뭐냐면 근로자라는 수직 관계예요. 근로자라는 말은 수직 관계. 들으신 분들 있죠. 그래서 일본 일제 시대 때 뭐 근로정신대, 근로봉사대 이런 말들. 근로라는 건 뭐냐? 고용주가 밑에서 명령을 통해서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노동자라는 건 뭐죠? 노동자는 뭐다? 바로 그 수평적인 관계를 얘기하는 거야. 상생. 노동자들이 일하기 때문에 회사가 존재한다는 한마디로 상생의 관계를 동급의 관계예요. 수직적인 관계가 아니라 수평적인 관계는 노동자와 고용주의 수평적인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래서 우리나라는 수구 세력들은 근로자의 날이라고 여러분들 얘기하지만 사실 우리 민주 세력들은 노동절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제가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싶은 것은 대한민국의 소득의 양극화의 가장 큰 지금 현상은 노동을 바라보는 이 시선들의 변화가 중요하고 그다음에 노동조합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인식이 바뀌어야 된다. 마치 이명박근혜 9년 동안 뭐 현대자동차가 파업해갖고 노동하면 먹고 연봉 1억짜리들이 파업. 여러분들 노동자는 잘 살면 안 돼요? 노동자가 행복한 날 여러분들 주변에 다 이 노동이라는 걸 이 개념이 뭐냐? 넥타이 매고 나가서 일하면 노동자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모든 월급을 받는 사람들은 노동자예요. 어떤 사람은 내 그 머리에 든 펜을 써가면서 나의 지식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머리를 쓰는 노동, 육체를 쓰는 노동, 그렇죠? 전부 똑같은 노동자인데 대한민국은 마치 화이트 칼라는 노동자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정말로 이 노동의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육체를 쓰는 노동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어떤 펜대를 굴리는 노동을 하시는 분들 누구나 우리가 말은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고 얘기하지만 분명히 직업에는 귀천이 존재하는 게 우리의 사회고 결국은 어떻게 보면 새로운 2000년대에 들어와서 새로운 대한민국의 신분제도 같은 게 생겼어요. 그렇죠? 우리나라의 어떤 상위 1% 재벌가들은 마치 우리나라에서 죄를 지어도 용서받아도 된다는 이런 인식이 사실상 적폐예요. 그래서 적어도 문재인 대통령이 들어서고 나서는 죄를 지으면 재벌 회장도 구속된다는 적어도 사법의 정의를 세우고 있는 게 우리가 아주 정말 눈물나게 고맙고요. 저는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은 더 이상 대한민국에서는 들어보지 않는 그리고 없어져야 될 말이고요. 여러분들도 노동의 가치 그리고 노동조합 파업 뭐 이런 것들은요 정말 그들은 삶의 투쟁이에요. 내 노동 현장에서 정말 내가 10년 전에도 250 받았는데 지금 내 월급이 진짜 300밖에 안 돼요. 10년간 50만 원 월급이 올랐어요. 근데 우리나라 10년 전에 여러분들 짜장면 값이 얼마인지 아세요? 10년 전에 짜장면 값이 10년 전이면 한 2,500원이면 먹었을 거예요. 비싸야 3,000원? 2,000원, 10년 전에 짜장면 값 2,500원, 3,000원 했어요. 지금 짜장면 6,000원이에요, 6,000원. 싸봐야 여러분들 5,000원이에요. 그쵸? 5,000원, 6,000원. 거의 물가상승률은 100%씩 일어나고 있는데, 물가상승률은 거의 100%씩 일어나고 있는데, 내 월급은 여러분들 50만원 올랐어. 그 뭐야? 물가상승률에 대비해서 내 임금이 따라가지 못하니까 국민들이 쓸 돈이 없는 거예요. 쓸 돈이 없다는 건 뭐예요? 내수가 죽어요. 내수가 죽는다는 건 뭐예요? 경제가 선순환 구조가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노동자들의 권리를 찾고 노동조합이 많이 생기면 생길수록 노동자들의 인권이 신장되고 결국은 최저임금도 중요한 거 여러분들이 그 타파님은 잘 모르시는 듯 똑똑하신 분이 죄송합니다. 똑똑한 분이 있어서 여러분들 최저임금도 중요해요. 최저임금도 상당히 중요해요. 최저임금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거는요 실질 임금이 상승 효과가 있어야 돼요.
최저임금 뭐 알바비나 여러분들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중소기업 다니는 사람들 그 다음에 어떤 그 무기계약직들 어디 중소기업 다니는 사람들의 실질적인 임금들이 여러분들 굉장히 소득의 성장이 있어야만 실질적으로 가게가 돌아가요. 근데 우리 중소기업 다니는 어떤 직장인들이나 그런 것들을 보면 임금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해요. 굉장히 심각해요. 그런 게 뭐다? 노동조합의 후퇴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회사가 어려운데 무슨 노동쟁이냐? 이런 회사가 어렵더라도 부당한 처사에 대해서는 노동의 가치 그리고 노동조합이 활성화되면 될수록 기업도 깨끗해지고 선명해진다는 거예요. 제가 얘기해 주신 건. 정말 제가 설명해 준 건 노동조합은 기업의 발목을 잡으려는 게 아니라 보다 기업이 투명하고 선명하고 더욱더 건전한 기업으로 키울 수 있는 더욱더 좋은 여러분들 노동조합. 그래서 미국의 뭐 어떤 오바마도 어떤 그 노동조합에 대해서 여러분들 그 많이 해라. 우리나라는 여러분 어때요? 노동조합이 1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노동조합의 권리를 찾을 데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한민국이 헬조선이라는 소리를 듣고 소득의 양극화가 벌어진 이유는 1998년에 있었던 IMF가 굉장히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 IMF에 의해서 있는 자들은 더욱더 재산을 고도로 빠르게 증식시키는 효과가 있었고 나름 중산층의 삶을 살았던 분들은 직장을 잃고 일터를 잃으면서 사실 나는 하루침으로 전락하면서 당장 일자리가 급했던 사람들은 비정규직인 어떤 일들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문재인 정부가 정말 잘해야 되는 게 뭐냐 노동을 적대시하는 이명박근혜 정부에 반해서 노동조합이나 노동을 귀하게 여기는 사회로 조금 더 문재인 정부가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오늘 방송 여러분들 우리는 왜 불평등한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늦게까지 여러분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